안녕하세요. 잘하면 100명 넘겠는데, 오늘도. 여러분, 또 이제 월급 루팡 중이시니까. 우리야. 지금 시간을 보니까. 커피. 오늘 저희 초현실, 비현실적인 실험인데. 지금 또 아니, 점심시간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핸드폰 키고. 야, 베텐 12시로 가도 되겠다. 왜? 점심에. 왜? 응? 무슨 일인데, 너? 막 많이 들어오시는데? 진짜? 실명 아니야? 11시 50분 지금 속도로 보면 점심시간. 알지. 난 키자마자 느껴. 아, 연차 내줬어요. 이게 왁서우가 아니라 만약에 윤태진이었다면 어땠겠어?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들어오겠죠. 감사합니다. 민트향. 여태게 드실 분, 진하게 드시는 분. 나? 저나 연하게. 오빠 연하게? 저쪽 기자님이요? 저는 똑같이. 연하게? 예. 아니, 이거 하나냐, 두 개냐? 똑같이는 뭐야? 뭐, 두 개요. 뭐 음식 주문해? 같은 걸로 주세요. 그럼 컵좀 줘, 컵 좀. 같이 가야 돼. 어차피 물 말고 컵 해야 돼.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리버풀 다음 시즌 유니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한 팀만 응원하시면 평균 계속 이거 리버풀 아니거든요. 아, 이거 리버풀 아니에요? 토트넘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리버풀이라고 하니까 맞다고 많이 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능욕을 주기 위해 기다렸어요. 아, 리버풀 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온 거죠, 사실. 그리고 이거는 여름이 있긴 좀 그렇긴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트랙 자켓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입었어요. 뭘 찍느라고. 더 소장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산 겁니다. 올드 트래포드 메가스토어에서 산 겁니다. 네. 전혀 더럽지 않고요. 대한민국 딱 한번 입었습니다. 대표 축구 아나운서가 실제로 착용 실착했다. 박지성 의원이랑 뭘 좀 찍느라고 잠깐 입었던 거고. 박지성 선수와 함께 있는 순간에 입었던 옷이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보다 더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갖고 와서 펼쳐보니까 좀 생각보다 커서 굉장히 빅사이즈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엑스라지로 사왔는데 보니까 2X라지 사이즈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그 레어템 옛날 이 맨시티 옛날 마크 아시죠? 예, 요게 굉장히 옛날 마크인데 요게 있어서 요거 예쁘겠다. 옛날 스타일 레트로 유니폼이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이게 근데 이렇게 접혀 있었어. 엑스라지만 써 있고 딱 이렇게 접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장 이렇게 돼 있어서 갖고 와서 열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거야. 근데 남자 중에는 100kg 넘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티셔츠 귀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니 살려줄 필요 없어. 뭘 옆으로 자꾸 살려줘. 집에서 그러니까 원피스처럼 남자들도 편하게 이게 사람이 덥게 된다니까요. 왠지 딱 좋게 된다 이거. 이게 티셔츠 재질이 이게 두꺼워가지고 면이 이 바스트 포인트 티도 안 날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부분이 있네. 예, 그쵸. 덩치 쓰신 분들은 그 예민한데.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네. 좀 몸 사이즈 크시거나 혹시 여친 있으신 분들 아 선물이야. 예. 여친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 시간에 아니 왜 남자 계시다면 뭐 이것만 입어도 예쁠 수 있으니까요. 원피스 느낌으로 아니면 연친이 미래에 생길 것 같다 아니면 몸이 엄청 찔 것 같다 하신 분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이스커피예요? 따뜻한 아이스커피도 돼? 감사합니다. 이미 타온 다음에 물어보고 있어. 아니 지금 아이스를 타는 아이스는 아니고 차가운 커피냐? 이 더운 날 뜨거운 거 먹으니까 아주 그냥 리얼치열이네. 아,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그리고 네. 러시아 월드컵 예쁘다. 특집 그 신발주머니? 신발주머니. 아, 진짜? 아니 뭐 물체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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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예요. 두 개. 네. 두 개 두 분께 드립니다. 다루는 모양도. 응? 모양도 똑같아. 아, 그렇구나. 러시아 월드컵. 네. 에코백입니다. 에코백. 그래서 총 유니폼 하나, 레플리카 하나, 레트로 유니폼 하나, 트랙 자켓 하나,
물체 주머니 두 개. 네 개예요? 다섯 개. 아, 다섯 개지? 난 뭐야? 사진 좀 찍어놔. 줄게. 페이어 비어서 다 알아야 되고. 뭐? 뭐 사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우와. 맨유 넥타이입니다. 이야, 축구 좋아하는 상사 인사과에 있으면 붙여주겠네요. 면접 보러 갈 때 그쵸. 근데 이거 예뻐. 내가 이번에 뭐 녹화하면서 이거 저도 하나 있어, 하나 샀어요.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여러분 드리는데 예뻐. 맨유 타이들이 다 좀 부담스러운 빨간색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스포티하게 나와서 이 맨유 로고도 양복을 입으면 가려집니다. 그래서 흰 셔츠에다가 하면은. 이쁘다. 이쁩니다. 사이즈도 딱 중간 사이즈라 어디에도. 그레이 수트에 하면 이쁠 네. 것 같아요. 면접관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어. 면접관 이름. 아니 근데 메뉴 로고가 안 나온다고. 엄청 귀신. 오늘 드립. 오늘 드립. 터지는 거 적어놓고 있을게. 그러니까. 안 터지면 못 주는 거지 오늘. 안 터지면 못 드리고요. 2월 됩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일찍 왔는지 정식이가 있어. 음? 조정식이 있어. 조정식이 아직도 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출근을 했네. 저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일찍 온 건지 느껴지죠? 단차를 쓰고 왔습니다. 아, 이거 출연 안 해줘? 예? 이것도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활동으로 볼 수 있...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으로 했고 회사에 떼어주는데 심지어? 예. 활동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날이 됐네요. 전화 한 통해? 아예 조정씨 와서 내 옷 거부로 가라는데. 아니 정기구독 전화. 정기구독 할 테니까 좀 받아. 정식이 와서 인사하고 가라 그래. 라고. 이따가 다들. 배고파 부를 텐데. 그러기엔 안 되죠. 정식 너무 커져가지고. 뭐가 커져? 정식 너무 커졌어. 피가 나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앞에서는 뭐. 아, 안초딩님, 빵 드시면 안 되죠. 밥 드세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혼자서 계속. 빵 씹으면서 방송을 보고 있다고. 우리 12시에 되겠네. 쉐파타 시간에 해도 되겠는데, 하여튼. 라디오로 아니면 녹화를? 라디오. 지금 최장수, 스캄판, 최장수 시간. 이 정도 기세라면. 오빠. 기세요? 지금 50명. 왁서군데 250명이니까 소혜나 윤태진이었다고 생각해. 최저치가 250인 거죠. 이 인터넷과 이 라디오 유저를 착각하면 안 돼.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합니다. 뭡니까? 눈물 나게 그래요. 300 찍겠는데. 오늘 그러면 300명으로 그 본방을 닫아 중계방 생기게 왁서고 최초 중계방 사람들 아쉬움 생기게 그러니까 씨 우리 본방 못 들어갔는데요. 아 또 270명이 돌파했고요. 아니 이게 그 방이 뭐 총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보니까 작게 표시가 돼 있고 중계방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 뭐 흥하고 있나 보다 이러니까 50명으로 한번 해봐. 중계방 안 이렇게 생기. 지난번에 홍준호 씨 때문에 이 오하게 특혜 파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좀 힘들었던 반면에 물론 오늘 사실 프리스틴이랑 같이 붙을 뻔해가지고 또 오를 뻔했는데 프리스틴? 녹음을 볼래는 사실 오늘도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프리스틴이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낮 녹음 성공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안 되는 바람에 순수하게 갔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네. 기겁한 몇 명인 것 같은데. 와게 정말 순수한 티켓 파워가 오늘 확인됐어. 그렇죠. 네. 저의 티켓 파워. 그게 아니죠. 280명. 브리스틴 입고 했으면은 아 브리스틴 때문에 또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 오빠의 선물 때문 효과. 아 선물? 선물을 뭐 그 선물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겠어. 그래 다 이상 다. 다들 깎아내는 거 아니야? 아니요. 깎아내는 게 아니야. 아 점심시간 잠깐 들어온 거라고. 곧 나갈 거라고. 명예로운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아 12시 50분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예, 쭉 보셔야죠. 12시 50분?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11시 50분 스타트. 50분 만에 어떻게 먹어요, 밥을? 12시 50분 끝. 맥시멈 50분이에요? 1시간.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그러면 이게 그 좀 지나서 들어오면? 그 지나서 들어오면 뭐 막 혼내진 않지만 어쨌든 지키라고 하죠. 점심 못 드시고 오시죠? 네. 아, 그 초콜릿 왁서구에게 준 게 아니라 네. 같이 먹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왜 그래? 아니, 모자 밑에 쟁여놨길래. 맛있는 초콜릿입니다. 감사합니다. 씹으면 액체가 찍 나와요. 민트도 좀 나눠. 아, 나눠. 민트 드렸어요. 왁서구도 좀. 네. 네. 어제 술을 먹어서. 아, 그래요? 네. 저도 어제 한 잔 했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시차 때문에. 네. 뭐 드셨어요? 주종은? 위스키요. 위스키. 킹스맨이 마신다는 달모 위스키. 300명 돌파. 야, 그냥 이 시간에 배틀 안 듣던 분들이 뭐야? 이거 그냥 들어온 것 같은데? 빠른 속도로 나가실 것 같은데? 다 욕하고 있는 거 봐도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밤 라디오인데 낮에 잘한다고 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어서 흡족하지가 않아요. 아, 어제 배성우가 거실에서 늦게까지 그 수요미 식회 재방송을 새벽 2시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같이 안 드신 거예요? 네? 같이 안 드신 거예요? 형이랑 왜 먹어요? 제가 먹으려고 사온 건데. 갈게요. 5, 4, 3, 1. 1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FX의 핫 서머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진짜 한여름이 된 그런 느낌. 저는 더위를 너무 싫어하고 여름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해서 6월이 되니까 진짜 빨리 어딘가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우리나라보다 시원할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로 월드컵을 가는 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하지만 월드컵을 다녀오면 또 우리나라보다 더 덥고 습한 자카르타로 아시안게임하러 가야 되는 게 굉장히 또 공포가 밀려옵니다. 네. 러시아에서 최대한 오래 있다 왔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월드컵의 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더 뜨거울 텐데요. 네, 6, 7, 8월 재밌게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베테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좀 들쭉날쭉하게 제가 들락날락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울 땐 집에 있는 게 최고죠.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예, 시원한 거 마시면서 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없으면 섭섭한 코너죠.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차트를 만나보는 베스트 10을 함께 할 겁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베테를 통해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카르타는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는다고 하는데 쫙은 안 틀어놓을 테니까. 더 벤티에서 자카르타에서 축구 말고 딴 종목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실내 종목 시원한 그 펜싱이나. 펜싱도 중계하세요? 펜싱 원래 제 종목이죠. 근데 제가 축구를 많이 하면서 펜싱 겸 하지를 못하게 된. 지난 아시안 게임 때는 펜싱했죠. 롤 중계는 워낙 해오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면 좀 이질적으로 느끼실 것 같고 배그를 해볼까?
배그가 진짜 그 완전 와이드 모니터로 하는 거 맞습니까? 그 핑계로 모니터 하나 사야겠다. MC 용준. 아, 되게 소년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 하실 때. 네? 용준이라는 캐스터분. 갈게요. 아, 이거 멘트 똑같지? 광고 멘트. 네. 6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광고 보겠습니다. 배성재. 와이드 맞습니까? 와이드 사면 되죠. 30이 되고 어디 겁니까? 삼성 거 말고 없나요? 델 LG 144 모니터 144 Hz 기계에는 별로 그거 네. 아, 그 애플이랑 콜라보로 만든 LG 그 모니터 진짜 화면 좋던데. 그래? 광고. 응? 광고. 했어. 어떤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4870님 성재형 혼자 사신댔죠? 밥 잘 챙겨 드시나요? 본가에서 드시던 집밥 안 그리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식문화 자체가 좀 적당히 만들어져 있는 걸 사다가 데워먹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네, 건강은 오히려 더 잘 챙길 수 있고 네. 집에 가면 오히려 먹을 게 더 다양해서 오히려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9775님. 배형 예능 꽃보다 할배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배형도 꽃할배인데 출연 안 하시나요? 차단해 주시고요. 박상희님. 후배랑 저녁 식사비만 20만원 넘게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소고기 먹자고 했지만 막상 가격을 들으니 눈물이 또르르. 배디는 이런 거에 쿨하죠? 하고 했습니다. 아, 뭐 여자 후배랑 드셨나요? 이름이 박상희님이신 거 보니까 그냥 뭐 친한 후배랑 드신 걸 수도 있고. 아, 근데 요즘은 그 소고기 집들이 다들 업그레이드를 하고 고급화가 돼가지고 비싼 소고기 집들 많아요. 예전에도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가자 뭐 이러면 굉장히 크게 쏘는 것 같지만 요즘 소고기는 진짜 비쌉니다. 예. 막 옆에서 구워주고 그래서 대화도 잘 못하고 독특한 소고기 업종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분들 말도 잘해요, 또. 염상현님, 쇼터뷰 보니까 박지성 해설위원 섭외하는데 배디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경기보다 해설이 더 기대될 정도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설자들이 완전히 2002년 레전드들로 채워져가지고,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해설자들에 대한 어떤 해설 전쟁,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애정님, 배디는 낮술 좋아하시나요? 제가 요즘 자꾸 낮술에 손이 가서 고민이에요. 낮술이 당연히 좋긴 한데 이게 못 마시니까 마시면은 그 다음에 일을 못하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프리랜서신가 봐요. 아무튼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낮술이 건강에 오히려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낮술이 마시면 그만큼 좀 더 잘 취해서 그런 건지 습관이 될 수도 있고 파순가봐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1103님. 친구 생일인데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끼리 선물 너무 어려워요. 배디는 치파치노 생일 선물 샀나요? 좋습니다. 아, 치파치노랑 저랑 생일이 좀 비슷한 기간이라 그냥 서로 퉁치고 넘어가는 사이고요. 예. 남자끼리는 사실 축구 관련, 예, 스포츠 관련 아이템들이 최고 아닙니까? 저지. 좀 비싸다면, 축구 티셔츠. 아니면 뭐 작은 축구공 이런 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베텐 게스트 인지도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남성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베텐 게스트 인지도 6위. 아, 6등이에요? 네, 6명. 6명인가요? 꼴등이란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겨요? 저 빼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아. 저는 베텐 아니면 전 아무도 저를 알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아, 채팅창에 부금이 너무 좋다고, 부금 계속 듣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명부금. 네. 아무튼 그래도 인지도 6위지만 검색창에 이서구라고 검색하니까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왁서구도 있고 이서구 누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서구 누님. 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했죠. 네. 얼마 전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은 언제 하셨죠? 결혼은 작년쯤 했었죠. 작년 초에.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래됐네요. 그렇죠. 왁서우 기자의 누나 사진을 공개해서 저희 파수들이 다들 처남이라고 불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어느새 아이 엄마가 되셨군요. 축하드리고. 아, 미인이셨지라고 하신 분 뭐죠? 루트레이님. 네. 뭔가 굉장한 추억을 생각하는 느낌. 네. 미인이셨지로. 유명인 누나라고 하면서 왁서우 기자를 띄워주시는 분 있고. 네. 왁서우 하차해란 왜 오죠? 지금 이 타이밍에. 그 언제나 나오는 말이죠. 그냥 막 던지신 거예요. 자, 아무튼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서우 기자 앞으로 5001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서우 기자 그 저희 게스트 앞으로 이렇게 문자가 가끔 타겟으로 오는데. 네. 이서우 기자 건 좀 적거든요. 근데 왔어요. 감사합니다. 5001님. 금요일에 이말년의 고민 상담 코너인 줄 알고 왔는데 게스트 누구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룸메이트가 볼일 보고 물을 잘 안 내려요. 치약도 중간부터 짜고요. 말해도 안 고쳐요. 어떻게 해결하죠? 잘못 봤네. 5001님, 뭐, 감사하고요. 네. 전 이서구라고 하고요. 이건요, 한술 더 떠야 돼요. 이건,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게 싫다 그랬잖아요. 네. 뚜껑을 여시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치약을. 내가 산 건데? 네,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고통을 상대도 좀 느끼게 해줘야 돼요. 물 잘 안 내리잖아요. 네. 내리지 말고, 한 번 더. 아, 나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아, 한 번 더 볼일을. 그 다음 이제 이게 뭐 한 짓이냐. 네. 네가 한 짓이다. 라고 한 다음 이제 동등하게 고통을 교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제 손해일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룸메이트와 손절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손절이요. 네, 아예 끊고. 걔가 나갈까요? 그런 애들은 잘 안 나가거든요. 그 룸메이트 같은 애들. 무신경한 애들. 네. 그래요. 아무튼 내가 너보다 더 미쳤다 이 방식. 그렇죠. 이게 최고입니다. 전 진짜 이 룸에 미친 자는 나다. 네, 전 진짜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대학교 때도 쭉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이 방식이 최고입니다. 네. 속보 왁서구 베텐 사회인 리그로 강등이라고 2부 리그였는데 네. 사회인 리그로 혼자 있는 리그네요. 아, 특히 왜 방바닥 쓰지? 이러고 방바닥에다 하지. 아쉽네. 굉장히 더럽게 자신만만하게 고민이 해결됐는데 어쨌든 토요일과는 해결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네요. 가끔 저희가 이제 그 스왑딜을 해가지고 네. 바꿔서 한번 코너를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완전 환영이죠. 그쵸? 네. 자, 왁서구 독립리그 진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사실상 조기축구에 진출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리스트의 가치가 네.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재평가요? 당연히 높게 평가 받아야죠. 왜? 지금이 좀 저평가돼 있다. 아, 지금 저평가. 이게 다른 게스트분들은 유명하니까 팬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분들한테 네. 이걸 맡겨오면 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였구나. 누기치기 좀 리스트가 이거 굉장히 서우가 잘하고 있던 거였구나.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오늘은 꽤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렇지 않는데요. 네. 재평가 당하면 하차해야 된다 말씀이고 네. 왁서구 모비딕 진출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가 사상 첫 실험으로 낮 12시 런치타임 베텐 생목방을 왁서구 기자 하고 있어요. 그 왜 제가 선택된 거예요? 네? 그 실험의 그 모르모트로?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최저점을 찍을 수 있나? 그렇죠. 제가 최저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네. 지금 생각보다 동시접속자 엄청 많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 베텐이 시간대를 아무데로나 옮겨도 이분들은 따라오실 정도로 충성도가 높구나. 네. 다음에 한번 새벽에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시간에 또, 그, 최파타 하는 시간 아닙니까? 저희가 네. 그쪽에 청취를 좀 깎아먹을까봐 걱정되기도 하네요. 제작진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제작진이 스스로를 낮추고 있어요, 너무. 베텐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우리, 저는, 로열 고객들을 믿습니다. 예. 자, 설레발 치우라고 하신 분 있고, 선물 준 데서 온 거라고 하신 분. 그 네. 지적이 네. 진짜 지금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네. 선물 때문에 들어왔다. 겸손해야 된다, 진짜로라고 하신 분 있거든요. 네. 자, 이석우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석우의 무규칙 이종 리스트. 자, 오늘 재평가 받을 만한 어떤 리스트인가요? 네. 썩 공감 안 가는 격언 포. 포? 포. 사. 썩 공감 안 가는 격언. 네, 공감 격언인데요. 아실 충분히 아는 어떤 격언인데 네. 공감이 사실 안 가는 것들이에요. 네 가지. 이미 망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죽을 사자를 써주신 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썩 네. 공감 안 가는 격언 포 이러면 뭔가 훅 떨어져 보이잖아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공감 안 가는 격언 네 가지 이렇게 딱 해야 아, 뭔가 이게 탄력이 있잖아요. 네. 썩 공감 안 가는 격언 포. 이러면 훅 떨어지잖아요. 아, 썩 공감 안 가는 격언 네 가지.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탑 4 하든가. 아, 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맞네. 찰지게 좀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아 채택장에 이 타이밍 유니폼 하나 풀라고. 이제 텐션 떨어진다고. 선물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많네요. 됐고 빨리 풀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네. 끝날 때 풀게요. 나가실까봐. 그래요, 맞아요. 네. 자, 뭔가요 첫 번째로. 첫 번째. 평소에 착한 애가 화나면 더 무섭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 화는 내던 사람이 잘 내요. 네, 화는 내는 사람이 잘 내요. 그쵸. 제가 진짜 화를 안 내는 타입이거든요. 사실은 못 내는 타입이에요. 그, 화낼 때의 기운을 저는 못 버텨요. 그게 너무 불쾌해서. 아, 스스로 화낼 때의 네, 막, 그 열기를. 막, 그리고 화낼 때 이렇게 저는 목소리가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더 지는 것 같고. 그쵸. 이미 내 안에서 진 느낌을 들키는 게 싫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그냥 무서운가 봐. 네, 맞아요. 이미 제가 화를 내는 순간 네. 무서운 게 티가 나서 누가 봐도 순딩이 느낌이 납니다. 네. 근데 화 잘 내는 사람들은 그게 좀 해소의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계속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 화내잖아요. 네. 안 내, 못 내는 사람들은 그 기운이 불쾌할 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화도 내던 사람이 잘 내고 네. 아 여기 채팅방에 화내면 눈물 난다고 저도 진짜 눈물이 날락말락할 것 같아서 안 내는 것도 있어요. 울지 말고 말을 해봐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화 안 내는 사람은 귀가 빨개진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그런가요? 명한 선생님 뭐 화 내게 잘 내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저는 딱히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저도 뭐 그냥 이해심이 깊어가지고 네. 예. 그리고 갑자기 화내면 상대방이 쫄지 않습니다. 네.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몰라? 네. 이런 느낌. 그렇죠. 갑자. 선즉 필승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가 놓으면 감정이 없음이라고 쓰신 분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예. 쿨병 환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화를 낼 땐 내는데, 예. 그 상대가 확실하게 화를 내야 될 상대일 때, 네. 예. 나에게 명분도 있을 때. 그렇죠. 네. 일단 저보다 강해야 화를 내죠. 예. 오~ 약자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네. 화내야 스트레스 풀리는데 화타르시스라고 하신 분 있고 대디는 화를 안 내고 비수를 꽂겠지 하신 분 있는데 좀 맹혹하게 제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자, 아무튼 공감 안 가는 격언 오케이. 다음은요? 네, 두 번째. 사람은 오래 보고 자주 봐야 안다. 이 말도 별로 공감하지 않아요. 이게 어차피 자주 봐도 좀 충동적이어서 오락가락하는 친구는 그 천성이 잘 안 바뀌어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얘의 행동을. 네, 일단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오래 봐도 자기가 작정하고 숨기는 건 못 알아채요. 예, 오래 보고 자주 보는 애인이 바람 피우는 건 왜 그렇게들 못 알겠어요. 이성은 원래 잘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오래 봐도? 네. 근데 이제 동성일 경우에 친구일 경우에는 오래 보고 자주 봐야 아는 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이런 경험을 볼 때마다 뭔가 끈끈해야 된다, 사람은 끈끈해야 된다, 뭐 이런 강요의 맥락이 느껴져 싫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뭔가 오래 친구라고 하는 거는 꼭 붙어 있어야만 친구라고 얘기하는 듯한 맥락? 뭔가 뭉쳐 있어야 된다? 좀 그런 게 싫어요. 네.
채팅창에 아 밥 먹고 올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패턴에 꼭 이렇게 찬물 끼얹을 줄 알고 있었지만 네. 네. 어쨌든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거 진짜 저의 인생의 깨달음 중 하나예요. 32살 인생에. 32년 만에 깨달았어요? 대부분 이때쯤 깨닫지 않나요? 아, 저는 한 15세쯤 깨달아가지고 네. 지금까지 항상 인간관계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네. 하지만 핵심적인 게 고마운 걸 알아야 돼요. 고마운 거요? 네. 그러, 네.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고마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한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고마운 것을 빨리 아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또 알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고마웠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작은 거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그럼 저는 똑똑하네요. 그렇죠. 저는 진짜. 왁서 기자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채팅방. 노잼이라 그렇지. 정말 진짜 감사하거든요. 네. 항상. 약간 건조한 관계가 오래 간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끈끈하고 건조하고 이 관계가 아니라, 오래 보고 자주 봐야 된다. 그래요. 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완전,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미국에 산다거나, 뭐 아니면 6년에 한 번씩 본다거나, 이러면 그게 과연 최고의 친구일까? 오히려,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 더 그 친구보다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이거는. 네. 그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예. 너무 비공감해주셔서 놀랬어요. 아니, 비공감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한 부분도 공감을 안 해주시고. 아니, 공감이 아니라, 네. 오래 보고 자주 봐야 한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네. 예. 몇 년에 한 번 보는 베스트 프렌드보다 네. 오히려 매일 보는 뭐 회사 동료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속보 배성재 건조한 관계 즐겨라고.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저 이것도 좀 싫어합니다. 네. 이거는 네.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더 뭔가 자기의 그 무당끼를 자랑하려는 그런 맥락을 무당끼 그러니까 무당끼 같은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다 넘겨짚고 아, 맞아요. 저는 좀 그런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너무 싫어요. 아 이건 극도로 공감. 네. 예.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 이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분도 정말 인성 하나 가장으로서 뭐 네. 이런 인성 하나만 보면 정말 좀 욕먹을 부분이 많은 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영향력이나 CEO 면에서는 또 대단하잖아요. 이런 예만 보더라도 하나만 보고 열을 판단하는 건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공감하고 네. 배성재 같다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네. 아무튼 CJ님이 쓰셨는데 하나는 하나다. 그쵸? 아 맞아요. 하나는 하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을 알고 싶으면 열 개를 보고 그 열 개를 열심히 보는 노력을 하고 그 열 개를 통합해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배성재 코 하나만 보면 다 안다고 하신 분 있는데 뭘 알 수 뭘 알 수 있어요. 그 코로부터 뭘 알 수 있어요. 크다. 이거 하나만 알 수 있잖아요. 자, 네. 보통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출신지역, 출신학교, 인상 하나 보고 아, 그래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다. 예. 근데 물론 이제 편의주의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거나 이제 사람들을 좀 계통분류를 해야 되는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쵸. 편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셀링 포인트일 수도 있어서 네. 또 그걸 그런 비즈니스 차원에서 뭐라고 하긴 좀 그렇다. 있고. 자, 자, 코 얘기가 자꾸 올라와요.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확대 해석은 좀 금물. 자, 네 번째 격언은 뭐죠? 네 번째, 배우자 외모는 3개월이지만 못생긴 건 평생 간다. 이런 것도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런 입에 담아서 안 되는 네, 막 뭔가 아 그 뭐지 그 유부남들의 다 포기한 듯한 부부농담 제가 유부남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부농담이 다 뭔가 그 처연하고 우울한 느낌인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그 보면요 뭔가 좀 못생김이라던가 바보라던가 이런 것들만 엄청 많이 하는 게 싫어요. 좀 개그 소재가 한정되어 있는 느낌. 그렇죠. 사회가 정한 미적 기준이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강요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네. 자, 아무튼
이게 외모 비하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요즘은 많이 제재를 받기도 하고 네. 많이 기준이 달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뜨끔하다고 하신 분도 좀 있는데 네. 저는 막 진짜 잔인한 것도 막 개그 소재로 막 삼고 좀 이렇게 야한 것도 뭐 성인 대상으로 막 야 개그 소재로 삼고 좀 이렇게 되게 리버럴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허락되어 있는 게 딱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 느낌이어서 우리도 코 큰 거 놀리지 말자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뭐 마음껏 놀리셔도 됩니다. 제가 눈이 작은 거나 본인이 괜찮으면 상관없죠. 코가 큰 거나 아니면 살이 찐 거나 뭐 그런 거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비하하셔도 되는 그런 존재이긴 한데 이걸 소재로 삼는 건 어쨌든 알겠습니다는 뭐죠. 네. 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쳐 You and I. 배국가 버전 하나 들을게요. 네. 자, 배국가 듣고 2부의 다음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볼까요? 네, 윤정식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여행 가면 편하다. 베스트 5. 어허. 텐션만 있는데 주제는 네 이런 사람과 같이 여행 가면 편하다. 자 5위 가볼까요? 네 5위. 채팅창에 고기 구워주는 사람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고기 잘 굽는 사람이랑 여행 가면 좋죠. 그쵸. 사실. 네. 저도 고기를 잘 굽는 편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고기를 열심히 구우려고 그래요. 네. 이게 누가 나오면 제 뭐 후배들이랑 밥을 먹든 뭐 위아래와 관계없이 저는 제가 좀 일부러 구우려고 그럽니다. 네. 네. 근데 항상 뺏어가요. 왜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뭐 상관없이. 근데 뺏어갈 때 아, 제가 할게요. 죄송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슥 가져가는 거 있죠. 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냥 집어먹죠. 집어먹는 역할. 네. 수다 떨면서. 네. 네. 아 성재형 구우면서 몰래 다 먹으니까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전 구우는 롤을 선호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구우는 순간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재담가가 아닌 이상에는 그 노동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제가 구울 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고기를 그냥 어쨌든 익으면 먹는 거고 네. 적당히 타도 먹을 수 있고 네. 조금 덜 익어도 대충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제가 고기 구울 때 다들 슬쩍 뺏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 보통 얘기하면서 아 제가 구울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이러면서 지금 뒤집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걸 알려주듯이 엄청 보다가 화가 난 거죠. 그런가? 저걸 안 뒤집고 뭐 하는 거야? 참참본 느낌. 소고기 구울 때든 돼지고기 구울 때든 그래서 고기를 잘 구워주는 분들이랑 같이 가면 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5위 채팅창에 BBQ에서 굽는 거 은근 힘들다고. 아, 그거 힘들죠. 연기도 많이 예. 하고. 여행을 갔을 때 그 그릴 이렇게 예. 해줘가지고 그거 힘들어요. 그 수탄도 정말 불이 예. 잘 붙게 하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비싼 고기 버리고 있네? 이런 느낌. 예. 항상 저한테 눈치를 주는데 저희 아나운스 팀이 이제 MT 가고 나면은 고기를 총대 메고 굽는 분이 박찬민 아나운서. 아, 네. 멋진 분이네요. 네. 그 따님들, 유명한 따님들의 아버지 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장갑을 딱 끼고 총대를 메고 고기를 굽는데 진짜 잘 구우셔. 그리고 딱 얘기해 줍니다. 이 고기는 소금 찍어 먹어야 돼. 이것까지 지정해 주고. 아빠 파워. 이 고기는 저거 찍어 먹어. 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내름내름 받아 먹으면 돼요. 아이고, 따님이 셋이구나. 네. 아, 채팅창에 로또 선생이라고. 네. 아. 김한은 어땠나요? 김한도 김한은 시키면 어느 정도 잘 하는 타입입니다. SCB 스타일이고. 자, 5위. 5위. 시간도 아끼고 거리 이동 편하게 계획 잘 짜오는 프로 게임러. 저는 조금 이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이게 그 지역의 숨은 맛집이나 뭐 근처 축제 공연 같은 거 서치하고 이동 거리 시간까지 고려해 가지고 타임테이블을 쫙 짜는 그런. 정말 좋죠. 저는 좀 이건 1위 아닙니까? 예. 저는 이 계획 짜주시는 분들은 그 중에 고르면 되잖아요. 예. 아, 그건 하지 말자. 그러면 바로 또
플랜 B가 나와요. 네. 그럼 이걸로 가자.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 플랜 B가 있다는 거. 네. 플랜 B까지 이렇게 다 마련하고. 네. 저도 혼자 여행을 즐기지만 사실 혼자 여행 가서 그렇게 잘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가면은 막막해요. 혼자 와서 그 어디를 다닐 시간과 뭐 여력은 있는데 네. 짤 줄을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여행사에 보면 여행사가 적당한 코스를 이렇게 짜준 거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하기도 하고 네. 아예 거기 가면 그 가이드 투어를 해주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거기다가 이제 따라다녀요. 맡겨버리고. 네. 근데 프로게이머 같은 사람들은 또 그게 있어요. 이게 막막한다는 건 또 곧 네. 설레임도 되거든요. 프로게이머들은 계획을 짜면서 그냥 그 지역을 너무 연구해버린 나머지 오면은 내 계획대로 실현된다라는 쾌락은 있는데 뭔가 설레인다거나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반감되는 게 있죠. 근데 하나 꿀팁을 드리면 여행 갔을 때 뭔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날 내가 뭘 해서 뿌듯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와서 여기서 진짜 이거 하나 했다 이런 느낌이 들려면 공연 혹은 스포츠 특히 축구 추천입니다. 네. 왜냐면 축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축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축구가 있다 그러면 네. 대부분 그 지역 로컬 지역민들의 뇌구조의 최소 30%는 축구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빼고 네. 그래가지고 그쪽 가서 뭐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이면 야구나 풋볼이어도 괜찮고 네. 그래서 그거 하나 하면 이게 굉장히 힙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영국에 네. 브라이턴을 갔는데 네. 아, 브라이턴 경기를 보고 왔어. 그러면 오 사람들 거의 안 해본 거거든요. 오 반응이 싸하네요. 네. 브라이턴 누군가 저한테 나 브라이턴 경기를 보고 왔어라고 했을 때 저의 반응을 생각해봤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뭐 아니 런던을 갔으면 네. 아, 나 토트넘 손흥민 경기 보고 왔다. 얼마나 이게 아 네. 그분이... 뭔가 그날의 메인 DC를 스포츠나 공연이 꼭 채워줍니다. 어디 이렇게 놀러가서 미술관 가고 어디 막 걸어다니고 이런 것들도 좋긴 하지만 네. 그런 건 낮에 하시고 네. 저녁 무렵에 네. 스포츠 꼭 추천드리고요. 그 지역민들이 보는 거. 이 정도면 조별과제랑 뭐가 다르냐고. 혼자 한 사람이 다 계획자면. 그렇죠. 행복해요. 그 계획 짜는 사람들은 그 계획을 짜는 행복이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딱 완벽한. 배성재는 신혼여행 가서도 와이프랑 따로 다닐 듯. 그럴 리가요. 4위 보죠. 4위. 상비약, 세면도구, 군것질거리 등 준비물들을 넉넉하게 잘 챙겨오는 보부상. 아, 진짜 좋습니다. 최고, 최고. 특히 약 챙겨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약도 있고. 예. 그리고 좀 이제 자연, 도시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여행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여행일 때 진짜 뭐 물티슈라던가 이런 거 필요할 때 팍팍 튀어나오면 예. 감동이죠. 보따리맨. 예. 네. 그 정도면 이사를 가라고 하신 분 있고. 베스트 호구 5냐고 오늘 하신 분인데 그럴 리가요. 이거 그리고 오늘 차트는 제가 쓱 보니까 반대로 여행을 갈 때 내가 이런 역할을 자청하면 굉장히 친구들이나 뭐 애인이나 네. 가족들이 굉장히 예뻐할 것이다. 네. 네. 저는 그 여행 갈 때 그것도 챙겨갑니다. 그 긴 콘센트를 꽂는 그 긴 거 뭐. 멀티탭. 네, 멀티탭. 저도요. 엄청 구수가 엄청 많은 거. 네. 네, 그것도 챙겨오고. 네, 제가 이 멀티탭을 그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출장 가가지고 네. 멀티탭 한 두어 개 가져가서 네. 여자 후배들 이렇게 주면은 너무 센스 있다고. 여러 센스 있는 선배가 됐죠. 그 예, 센스 있다는 평가를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가실 때 그 멀티탭 하나 챙기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 그 외국 가면은 콘센트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콘센트 다 다른 거마다 그 탭을 다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하나 그리고 멀티탭 하나 딱 하면. 그렇죠. 센스 킹. 네. 예. 자, 동원훈련 인기남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도라에몽 같은 친구. 근데 이거 진짜,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잘 챙겨도 꽤 센스 있게 보여요. 예를 들면, 약이랑 뭐, 비타민 같은 거. 네. 외국 갈 때 비타민 잘 안 챙겨가는 분들 많잖아요. 먹던 거. 네. 무거우니까는. 근데 비타민 아예 통째로 하나 가져가거나 또 현지에 가면 하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거. 식사할 때마다. 비타민 먹어. 차범근 감독님의 그 아내분이신 네. 그 여사님이 항상 그랬습니다. 가면은 비타민들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주신. 그러면 이게 되게 센스 있으시다. 네. 아 속보 배성재 여자 후배들에게 멀티탭으로 작업. 멀티로 작업이라고. 아, 차단해 주세요. 자 3위는요? 3위 K
길 잘 찾고 운전도 잘하는 인간 내비게이션. 오, 이런 친구 진짜 귀하죠. 저는 뭐 이거는 제가 자청하고 제 임무라고 그냥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길을 잘 찾는 것도 잘 찾는 건데 운전을 잘 한다라는 이 기준이 뭐랄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막 빨리 가고 팍팍 제끼고 막 좌회전 우회전 이러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잘한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런 게 또 잘한다는 평을 들을 수 있고 남의 차에 한꺼번에 탈 때 네. 특히 운전할 사람을 갑자기 거기서 정했을 때는 네. 다들 무의식적으로도 느끼고 있어요. 이 차가 뭔가 불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차를 운전 누가 했지라는 걸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네. 네. 내가 뭘 탔었지 이렇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내가 여기 뭐 타고 왔더라 이런 정도의 그 느낌. 그게 배성재란 드라이버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장군차 운전병 멘트 등장 5초 전이라고 아까부터 카운트다운 하신 분들 있어서 안 할게요. 좋은 경기. 박펠레가 항상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할 때마다 써먹는 거. 어떤 건데요? 정말 주심을 잘하는 건 그 경기의 주심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여기다 써먹고 싶네요. 네. 자, 2위는요? 2위. 돈 관리, 시간 약속 꼼꼼히 챙기는 총무님. 이거 어려운 건데. 어렵죠. 이 사람은 여행을 거의 남들이 100이면 한 70 정도 즐긴다고 봐도 돼요. 이거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기 굴려야 되니까. 네. 네. 이게 조별과제 조장 혹은 프레젠터의 역할이죠. 네. 여행 경비는 진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여행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보통 뭐 이승기 씨라든가 네. 뭐 이서진 씨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딱 보여요. 그럼요. 그리고 또 뭐 세 명 정도면은 이제 동선이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옮겨다니는데 세 명을 넘어가면 뭐 어느 둘은 어디 가고 어느 한 명은 저기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뭐 저녁은 다 함께 먹어야 되니까 이쪽에 뭉치자 뭐 이런 것까지 모든 타임테이블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죠. 사실 이거 나눠야 됩니다. 네. 돈은 딴 사람 네. 그리고 이제 계획 실행하는 약간 리더급 조장은 따로. 나눠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예. 그 사람은 잘하고도 무조건 욕먹어요.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잘하고 욕먹는 게 제일 짜증나요. 예. 회계학과 애들 시키면 딱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에요. 박펠레가 회계학과 출신인데요. 절대 돈 관계가 네. 매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고 나면 찜찜한 느낌이 들게 되고요. 영수증 챙기는 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처리가 되는 게 있다거나 하면 그 챙겨야 되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뭘 느끼냐면 PD들이 정산에 강하거든요. 아, 예. 이게 PD가 단지 그냥 뭘 찍어서 편집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지만 그럼요, 아니에요. 비용 처리 업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보면은 와 진짜 힘들겠다. 예산이란 걸 관리하니까. 예. PD들 보면 영수증이 책상에 항상 쌓여 있고 네. 정산 네, 이런 게. 그렇죠. 스포츠 PD들 특히 힘듭니다. 왜냐면 또 외국에서 결제하는 거라서 이게 막 뭐 안 되는 뭐가 있으면은 힘들어요. 1위는 뭡니까? 1위. 남는 건 사진이라고 인생 사진 찍어주는 찍사 친구. 이것도 정말 꽃이죠. 이 친구는 필요해요. 이건 압도적 1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죠. 이 친구가. 압도적 1위네요. 예. 티 안 나게 또 보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주변의 배경이 일그러지지 않게 나의 얼굴을 작게 해서 비율을 좀 더 좋아 보이게 하고 너무 환하지 않게 피부를 잡티 네. 없애주고. 옛날에는 사진 잘 찍어준 사람들을 찍사, 뭐 찍세 이러면서 굉장히 비하하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네. 요즘은 이런 친구 얼마나 귀한지를 다 압니다. 그럼요. SNS 시대라서 네. 자기 개인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고 이런 앵글, 조명, 네. 타이밍, 네. 그다음에 보정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거는 거의 돈 줘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죠. 돈 주고도 사귀기 힘든 친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필터도 또 너무 세게 하면은 너무 인공적이고 너무 핑크핑크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잘 찍는 친구들은 묘하게 정말 환상적인 공간에 있다 왔구나라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성격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나 좀 찍어줘 하고 찍을 때 잘 찍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네. 별 그 상황이 아닌데도 네. 스냅식으로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냥 아무 때나 착착 찍어주는 찍어주죠. 사람도 있어요. 막 걸어가는 거. 아무 때나 약간 파파라치샷 느낌 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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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심 작가님 고생하신다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팀이 살죠. 그렇죠. 예.
아, 제가 참 운 좋게도 제 실물을 보면 놀라는 분들이 사진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실물이 더 나아요. 역시 토닥이는 소리였습니다. 5위부터 2위까지는 여행 중간에 고마운 거고 사진 찍어진 친구는 영원히 고마움이 남습니다. 한 샷이 그렇죠. 네. 왕랑 소리 잘 들었다고 하십니까? 딸랑딸랑. 자, 아무튼 저는 혼영을 즐기지만 이 친구들의 어떤 소중한 차트를 보니까 누구랑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같이 다니는 것도 네.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영국 출장을 또 갔다 왔는데 네. 그때 후배 PD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PD가 중간에 이제 먼저 귀국을 했어요. 네. 근데 혼자 나오니까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혼영을 해봤으나 혼여를 해봤으나 네. 누구와도 같이 다니는 게 낫다. 누구랑이든.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부하킹스 윤도현 여행길. 수발 들어주세요. 귀국했네. 내가 밥을 얼마나 사줬는데.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아, 이제 여행은 진짜 혼자 다니기 싫은 것 같아. 자, 스피드하게 갈게요. 자, 배성재 10 6월의 첫날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베스트 10 누가 보내셨나요? 문대희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주제는요? 모태솔로들이 저녁에 집에서 하는 것들 베스트 10. 네. 10위는요? 10위. 멸치 똥까기. 저녁에? 네. 이거 근데 그 엄마가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저희의 공식 의견이 아니죠. 문대희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문대희님이 저녁에 어머님이실 수도 있어요. 대희씨가 저녁에 집에서 하는 거 할 수도 있고요. 그 근데 멸치 까져서 파는 것도 있어요. 네. 예. 이거를 뭐 똥 까는 게 은근히 재미있다고 하시네요. 재미 저도 재밌죠? 옛날에 해봤는데 네. 그 멸치를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게 한 네 마리 정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하루에. 네. 제가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사다 놓은 적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까져 있는 걸 또 팔더라고요. 네. 네. 맛있습니다. 맛있죠. 고추장. 네. 네. 최고죠. 근데 고추장 찍어 먹다가 술 땡겨서 술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모든 게 망가지죠. 네. 아, 전원일기 차트 아니냐고 하십니까? 9위는요? 9위. 마늘 까고 다져서 냉동실에 얼리기. 전원일기네. 네. 아니, 근데 뭐, 데이 씨가 어머님일 수도 있지만,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모태솔로들이, 라고 할 리는 없으니. 나갈까 말까 애매해서 약속이 생길까 말까 이럴 때 갑자기 야 마늘 까라 이러면 네. 네. 앉아서 한 두세 시간 까야 됩니다. 요즘엔 통마늘이 더 저렴하다고. 네. 대희님이 굉장히 효자시거나 효녀시거나 아니면 자취하시는 분이시기를 바라고요. 네. 야간에 마늘 가지면 층간 소음 때문에 안 된다고 네. 대낮에 안 하는 팁까지 주셨어요. 그렇죠. 아파트에 사. 보통 저녁에 하게 되는데. 네. 아, 이게 층간소음까지 연결이 되죠. 네. 아무튼, 문대희님 식당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식당 아들이네. 집밥 문선생이라고. 네. 영농 후계자냐고. 네. 자, 다음 깨빠는 거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8위 뭐죠? 8위. 첫사랑 SNS 염탐하기. 잠깐, 이 멸치 똥 까고 마늘 까고 갑자기 첫사랑 SNS 염탐으로 하니까 너무 이 차트가 찌질하게 가잖아요. 제이 씨의 어떤 하루 같아요. 차라리 깨를 빠라. 네, 아유 추해라고. 제이 씨, 여러분, 아 분대희님 그 파수들한테 아유 추해 듣는 거 저밖에 없거든요. 네.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를 용기는 없으니까 그냥 네. 보기만 한다고. 잘못하다가 하트 누를 때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때 실수. 정말 빨리 취소해야 됩니다. 하트를 네. 눌렀을 때 이 네. 하트 정말 누르시겠습니까? 네. 예스 올로 이 창 떠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스크롤 넘긴 SNS 다시 내려보기. 예. 내가 혹시 실수로 엄지로 하트를 눌렀나 안 눌렀나. 예. 아, 저기 감정선 좀 지켜주실래요? 라고 쓰신 분 있어요. 멸치에 마늘에 갑자기 SNS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근데 왠지 그러니까 현실적이에요. 더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문대인님 현실적이고. 네. 다음 뭘까 궁금하대요 벌써. 빨리 얘기해. 7위 뭐죠? 7위. 예전 드라마 몰아보기. 아, 멸치똥 까고 마늘 까면서 보면 환상의 콜라보예요. 예전 드라마 몰아보기 이게 어지간한 차트에 숨어 있었으면 네. 그냥 아 예 시큰둥했을 텐데 네. 지금 앞에 빌드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네. 야 딱 떨어지네요. 롤러코스터 차트라고 네. 예
환상의 콜라보죠. 야인 시대 이런 거. 예. 2년 반짜리 드라마 뭐라고. 시간이 그냥 사라지죠. 예. 모태 솔로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순삭이 필요할 때. 네. 예. 충격과 혼돈의 차트래요. 자. 그리고 6위는요? 6위. 친구들 톡 프로필 쭉 훑어보기. 아, 이거 은근히 재밌죠. 예. 이게 프로필이 바뀌면 네. 빨간 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옳다쿠나 하고 구경한다고. 뭐가 옳아요? 네. 안 옳아요. 안 옳아요. 아, 채팅창에 그냥 팟수 인생이라고 하시면 있고. 네. 아, 자식들 잘 사는구나. 네. 아, 차트에서 카오스가 보이네요. 네. 너무너무 추한데? 라고. 자, 추희야 대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스마트폰이 이게 좋습니다. 그렇죠. 남의 일상을 좀 빨리. 알아서. 마늘 빻으면서 볼 수 있게 해줘요. 전시해주죠, 그들이. 네. 아, 스마트폰에서 마늘이랑 멸치 냄새 풀풀 난다고. 요즘 닦는 거 좋은 거 많이 나왔죠? 네. 세정제. 5위는요? 5위.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기. 이분 마늘 빻다가 네. 아, 다리 사이에 마늘 빻은 거 그냥 놔두고 그냥 발라동 누우신 것 같아요. 한한하죠. 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 예. 자동사냥 돌려놓은 게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다음은 낮잠 자기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네. 그대로. 핸드폰은 이성과 대화하는 용도가 아니라 게임하는 용도라고. 아, 채팅창에 캐치하신 분인데 이거 모두 앉은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네. 야, 누가 우리 관찰하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어, 이게 무슨 순위죠? 라고 물어보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모태솔로들이 저녁에 집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네. 네, 채팅창에 너 여기 있지라고 찾아내려고 하신 분 있고 이동 반경 5cm. 아, 행동 반경 10cm. 저 이거 확인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 이게 느껴져요. 네. 네. 되게 행복한 이렇게 거예요. 살아있는 차트 있습니까? 네. 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4위는요? 4위. 김떡순 포장에 와서 먹으면서 톡하기. 아, 아, 드디어 나갔다 왔어요. 네. 드디어 나갔다 오셨어요. 드디어 바로 오셨네요. 이거 뭔가 그 숭어 만원어치 되나요? 이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이분이 문대인님이 나갔다 오셨네요. 김떡순을 자주 먹지만 매장에선 절대 먹지 않는다. 집 최고. 아, 그것도 이제 집에 꼭 포장해서 가져오시죠. 배달 아닐까? 라고 하신 분 있고. 배달은 또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톡할 친구가 있다고 지금 믿을 수 없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아니요. 그런 친구, 그 정도의 친구는 있죠. 그 게임 서로 추천해주는 친구. 아. 초대권 서로 보내주면서 포인트 쌓는 친구는 있죠. 아. 그 친구들끼리는 대화도 안 해요. 서로 이렇게 초대. 피방 기억이라고 네. 하신 분 있고. 아, 아, 고독방이네. 고독방 톡. 네. 예. 아,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도 가끔 들어가니까요. 제 얘기였네요. 하다 보니까. 김떡순 포장해서 와서 먹는 맛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아, 너무 행복하죠. 네. 하다 보니까 이거 행복한 차트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 진짜 행복한 느낌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멸치똥과 마늘까기는 좀 그랬는데 8위, 첫사랑 SNS, 예전 드라마 보기, 프로필 보기,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기, 김떡순 포장을 보기. 굉장히 행복한 차트 느낌. 아, 속보. 문대이 건물주로 밝혀져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갑분싸 느낌 스펙이네요. 3위는요? 3위 걸그룹 동영상 밤새 보기. 걸그룹마다 최애 멤버 한 명씩 정해놓은 거 저뿐인가요? 데이씨 그러시군요. 최애 멤버를 걸그룹마다 하나씩 정해놓으니까 밤새 볼 수 있으시군요. 대신 정말 반박할 수가 없는 차트들이 외로울 틈이 없으시네요. 네, 네. 정말 행복한 느낌이에요. 네. 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아니 그리고 요즘은 방법이다. 워낙 그 덕질하시는 분들이 성실하셔가지고 네. 그 다 멤버들마다 직캠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정말 즐길 거리가 정말 예. 많더라고요. 이게 더키피디아 느낌이죠. 네. 이 땡튜브로 들어가면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는데 아, 예. 저는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항상. 어떻게 이렇게 저작권도 안 받고. 예. 이게 볼 때마다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뮤비급 화질로. 이렇게. 뭐, 대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정말. 예. 정말 이거 3위. 예. 걸그룹마다 최애 멤버 1명씩은 아닙니다만. 예. 아무튼, 정말 대단하세요. 자, 2위. 2위. 치킨에 맥주 마시면서 예능 보기. 이건 뭐. 불변이죠. 이건 뭐 그냥. 네. 네.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불변의 예. 진리. 예. 1080 60p 화질로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 행복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 제 등장에 캬 이걸로 도배되고 있어요. 이거네 4K. 자 1위는요? 1위 배텐 듣고 문자 보내기. 아 크... 이분 뭐죠? 완벽하신 데이 씨 정말. 이분 좋은 선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유까지 보내 적어 주셨는데. 아 문자 보내기 다음에 우는 표시. 예, 우는 표시를 예, 하셨어요. 채팅창에 아... 이분 이 사람 바닥까지 갔다는 표시라고 하신 분인데. 좋은 하루의 마무리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가 지금 저녁 시간 타임이 네. 정말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녁에 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봐도 돼요. 배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네. 이 차트 명예 전당에 올려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저 1위가 이렇게 저희 거가 훈훈하게 들어있을 줄은 상상을 못하고 야, 정작 문대인님 본인이 모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쏠이라고 쓴 건 아니니까요. 영위, 배텐 당첨됐을 때 뿌듯해하기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 영위를 드리겠습니다, 데이씨. 정말 알찬 하루, 네. 정말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아, 진정한 팟수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주작사연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열띤 차트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왁서호 기자, 아, 다음 주는 프리스틴 V에게 시간을 좀 내주시고 네. 프리스틴이잖아요. 프리스틴이니까요. 네. 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오, 472명이야. 이 옛날 기준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최바다 타임 해도 되겠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역시 낮에 물고기가 많아. 물고기가 많아. 낚시를 해도 뭐. 그니까. 밤에 낚시를 하니까. 배파타 해야겠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남자예요. 여러분 지금 샵1077 보내보지 마세요. 괜히 또 아, 최하정 누님 놀랍니다. 오빠 저 112번은 뭐죠? 차단. 갈게요. 접수지. 뭐 노래는? 아, 편의지. 6월의 첫날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용. 아, 500 찍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왁서 500이면 소예는 2500 정도라고 봐야 되죠? 만 명도 되지 않을까요? 만 명? 역시 라디오의 프라임타임은 이 점심부터 어, 4시까지 4시간 정도 이 TV를 치면은 그 9시부터 8시부터 12시까지 네. 옮기실 의향이 있으세요? 3요? 뭐 세, 오후 3시 낮에요. 오후 3시? 네. 그럼 뭐 그냥 쓰리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도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고려를 와. 해봐야죠. 어떻게 회사에서 대우해주나 보고. 안녕하세요. 6월 15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AOA 빙글뱅글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는 성동일 씨의 꿀팁이었습니다. 인생 술집에 나온 내용이었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도 지금 비록 모태 솔로일지라도 혼밥하는 외로운 상황이라도 언제 또 결혼하실지 모르잖아요. 결혼 선배 성동일 씨의 말 잘 기억해 놓으시고 미리미리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듣는 재미 쏠쏠한 남자들의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베스트 10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왜 슬쩍 성동일 씨 얘기에 결혼 선배는 제 얘기 빼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본 코너 전에 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해주시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버퍼링 있나봐. 아 이게 카카오가 낮에 대비를 안 돼있네. 많은 접속자에 대한 대비가 안 돼있어요. 낮에 서버가 충분히 안 열려있나 본데. 야 엄격히 말하면 다음 주에 목요일날 프리스틴이고
금요일 날 생방인데 생방송을 하면서 오빠가 가기 전에 마지막 생방이고 능력 원래 목요일 하던 거를 금요일 날 생방송하면서 서울대 공동개발 약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치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서구 처음 듣는 얼굴이라고. 이홈 난민구닷컴 본인을 너무 잘 알아. 금요일에 하면 금욕자님들이냐고. 가뿐 싸네요. 하차는 안 되죠. 선조치 후보고. 선조치 후통보네요. 죄송합니다. 욕말학은 일방통보. 아, 또 다른 두 분도 그 급이 있군요. 그렇게 되는. 갈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재용님, SBS 간판 아나운서라서 물어보는 건데 SBS 간판 입찰 언제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입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쭉 갈 거니까요. 1909님, 야식으로 족발 먹을까 하는데 불족 먹을까요? 아니면 불족이랑 그냥 반반 먹을까요? 뭐든 맛있을 거니까 알아서, 맛있을 걸 알아서 더 고민이에요. 반반이죠. 진리의 반반 아닙니까? 뭐든지 반반이 가능하면 무조건 반반. 근데 반반일 때 가격을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채팅창도 지금 거의 95%가 반반. 0915님, 베리 운동 많이 하시나봐요. 베리처럼 어깨 넓어지려면 무슨 운동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수영을 많이 해서 어깨는 그때 넓어진 것 같고, 지금은 수영하면 오히려 어깨가 좀 줄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근육이 빠지니까, 살이 빠지니까. 어깨를 넓히려면 피트니스, 헬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깨 집중 운동. 연날리기 아니고요. 밥 먹기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운동을 많이 못해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자백하고요. 0128님, 배영은 이래저래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솔직히 이름, 얼굴, 인식이 다 되시나요? 그런데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인식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사진 좀 찍어놓을게요. 뭐 이럴 수 없고. 이름이랑 얼굴이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이면 그렇게 중요한 그 관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 아쉬워하지는 마시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김영미님, 아침마다 1분간 스트레칭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자꾸 실패하네요. 그 1분 동안 잠만 더 자요. 1분이면은 그래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5000님, 여자친구한테 3일 만에 차였습니다. 그래도 첫 차임을 느끼게 해준 혜령아 고마웠다. 월드컵은 나 혼자 볼게 또르르. 금요일에 비참 문자를 보내신 분 있네요. 3일 만에 차인 거면 차인 거 맞습니까? 이거는 상상이었을 수도 있고. 넘어가죠. 아, 그리고 1분간 스트레칭.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요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 옆에다가 그 국선도 매트, 요가 매트 같은 거를 옆에 또 깔아놔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굴러가서 거기서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요가 매트는 그리고 평소에 좀 밟고 다녀도 괜찮으니까. 아, 제가 국선도를 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해서 국선도 매트가 있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5대5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네. 오늘은 5대5가 아니라 2대8이네요. 네, 2대8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이 가르마 저 가르마 다 타보는 거죠. 덥 뚜껑 덮기도 했다가 가르마도 타봤다가 파마도 해봤다가 재밌잖아요. 밀기도 했다가. 어허. 왁서우가 머리 손질한 팁도 알려줬던 그 5대5 머리인데. 팁이라기보다 그 머리가 그냥 하기가 편합니다. 관리가. 하차도 타보자고 하신 분 있고. 시간은 안 되죠. 네. 깜짝 놀랐네. 자, 알고 보니까 박보검, 박서준 씨도 즐겨하는 5대5 머리. 네. 이분들은 사실 무슨 머리를 해도 다 되시는 분들이죠. 0대0 가보자고 하신 분인데, 0대0은 어떤 형식이죠? 삭발인가요? 그러게요. 삭발. 삭발도 뭐 많이 했습니다. 삭발하고 스냅백 모자를 네. 쓰는. 왁보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문자가 왔습니다. 박영호님, 서구 삼성초등학교 동창인데, 20년 만에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 배텐 재미나네요. 자주 듣겠음. 고마워, 영호야. 기억나세요? 그냥 달리기를 잘하는 영호? 네. 네. 초등학생들은 다 잘 뛰죠. 네. 예. 저는 되게 육체활동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저거 모른다. 아, 별명이 우사인 영호냐고. 말 더듬는 디테일 보소. 이 삼성은 어느 삼성입니까? 삼성초교? 그냥 그 제주도의 삼성혈이라고 네. 제주도 전설이 그 땅 구덩이 안에서 네. 세 명의 어떤 원신들이 나와서 제주도를 만들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 삼성이에요. 삼성동이 아니고? 네, 그 기업이랄까 그런 게 아니고 아. 저 전설의 삼성일 거예요. 네, 역시 네. 한라혈통이라고 재밌고. 네. 자, 친구한테 한마디 하시죠. 고마워 영호야. 이건 모르는 사람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주도 금수저만 다닌 학교입니까? 아,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그 삼성혈이란 그 장소가 저희 초등학교 근처에 있어요. 제주도 전통성씨, 고씨, 양씨, 부씨 있거든요. 네. 이 세 사람의 선조가 이제 뭐 그 구멍에서 나왔다. 뭐 이런 전설이에요. 그렇군요. 네. 월드컵 시즌이 됐습니다. 어제 개막을 했어요. 네. 오. 제 중계에 감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 몸은 현재 러시아에 있습니다. 네.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 미리 녹음을 했습니다. 떠나오기 전에. 무조건 제 지인들, 제 친척들 SBS 고정입니다. 그래요? 배성재 고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예 맥심 차원에서 네.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저 인터뷰도 하고 네. 6월 표지에다가 뒷표지지만 네. 네. 실어주셨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시청률 잘 안 나왔거든요. 네. 요거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왁달랑 대단하다고 하신 분 있고 월드컵은 SBS라고 하신 분 있고 월드컵은 SBS. 네. 자, 아무튼 시청률이 벌써 궁금하네요. 네. 어저께 막전 시청률이었던. 무조건 1등이겠죠. 어용 기자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자, 초니 PD는 봐서 편집하겠다고. 네.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인데 말하면 안 되는 거군요. 자, 월드컵은 근데 어떻게 보실 거예요? 한국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9시인데요. 그래도 제가 축구를 하시는 지인분이 이렇게 생겼으니. 네. 여태의 제 월드컵은 그냥 안 봤고요. 그 친구들이랑 술집 가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 뭔가 하고 있네 였어요. 아, 월드컵 보러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술 마시러 간 거군요. 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월드컵 시청률 1위를 하면 조금 전에 했던 멘트가 나가고 아니면 편집된답니다. 아~ 예. 자, SBS가 월드컵 시청률 개막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알아서 하겠죠. 네. 자, 에디터 이소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보죠. 무규칙 2종 리스트.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꿈에서 안타까운 순간 베스트 5. 은근 재밌겠는데? 예. 이게 사실 남의 꿈 얘기 듣는 게 최악의 노잼인데 네. 저는 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안타까운 순간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예. 꿈을 많이 꾸십니까? 네, 진짜 많이 꿔요. 아, 저도. 예. 막 하루에 한 서너 편 꿀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장르도 막 엄청 다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란 게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두세 개를
연속으로 꾸는데 네. 마지막 것만 기억나고 앞에 두 개는 거의 약간 기억 안 납니다. 저는 기억 굉장히 잘해요. 아 진짜요? 예. 와 행복하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꿈은 다들 똑같이 많이 꾸는데 네.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 그게 그 제가 어렸을 때 일기에다 쓴 표현이 이제 보통 뭐 루비콘강 건넌다라는 것도 있고 네. 레테강을 건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네. 꿈도 현실로 넘어올 때 살짝 그 개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발 빠뜨리고 건너면서 좀 몇 개 잃어버리거나 네. 뭐 이렇게 깡총 뛰어서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 꿈하면 방문성이지라고 하십니다. 네. 네. 자, 이 처음 뭐죠? 네, 첫 번째 나쁜 놈을 때릴 때 언제나 물 주먹. 속상해요. 아시죠? 이 나의 타격이 네. 하나도 유효하지 못하고. 뭐 휘두르긴 온 힘을 다해 휘두르는데 전혀 뭔가 타격감이 없는 느낌. 물 속에서 휘젓는 듯한 주먹질. 그 우리는 게임하면서 버퍼링을 느끼지만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왜 내 주먹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네. 그 버퍼링을 느낍니다. 그렇죠. 꿈에서. 정말 열받아요. 채팅창에 서구야 그거 꿈 아니야라고. 네. 네. 아 꿈에서도 약하니라고 질문 있고 네. 물 속에서 싸우는 느낌. 근데 이건 뭐 걸을 때 뛰어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잘 안 도망가지. 도망도 엉망진창이죠. 네. 그렇죠. 네. 아, 잘 때 건틀레 끼고 자면 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래야겠는데? 그래도 꿈에서라도 파운딩 포지션까지 가보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현실에서 하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네. 자, 저는 근데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정말 너무 이게 안 나가서 네. 으악 하다가 한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빡 했어요. 네. 벽을 실제로 때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네. 와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부러진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일어나요. 비명을 지르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길몽을 아무리 꿔도 복권 안 된다. 이게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보면 네. 뭐 대통령이 나왔다느니 뭐 돌아가신 조상님이 번호를 하나하나 알려줬다느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저 그 다 꿔봤거든요. 한 번도 안 돼요. 그냥 정말 길몽 여러분들도 다 길몽 한번 꿔보신 다음에 복권 사보세요. 됐나 안 되신다고요. 네. 아 저는 딱 한 번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네. 무슨 기업 이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이네. 그래가지고 꿈에 이거는 아버지가 주식 찍어준 거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이건 현실까지 내가 이거를 저장해 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깼어요. 깨가지고 이러면서 그 네. 꿈에서 너무 헤어나왔을 때 막 네. 몸이 몸을 못 가누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종이가 어딨지라는 생각에 네. 프린터에 종이가 있잖아요. 네. 프린터로 기어갔어요. 거기 가서 네. 정말 그 약간 반 혼수 상태에서 그걸 막 개발생활로 쓰고 네. 다시 잤어요.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업 이름이 써져 있어서 네. 와 내가 건졌다. 저도 삼계섭자도 네. 아버지가 그래서 네. 와 그러고 주식 그 시장을 검색해봤는데 네. 그런 기업 없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꿈에 아버지가 나오면 이게 사람이 좀 불려온 게 네. 꿈에 아버지가 나오면 원래 막 아버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싸 이미 돌아가신 건 인지하고 있고 예. 이건 꿈이고 슬프네요. 이거 뭔가 대박 소스다 이거 뭔가 알려주겠구나 나오자마자 아싸 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아 제빵에 관심 있는 놈들이라고 아빠 빨리 찍어줘.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효자가 된 기분이네요. 그래 좀 부끄럽긴 하네요. 네. 아무튼 그 돌아가시고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네. 나타나시면 하면 굉장히 슬프고 아, 슬펐는데 네. 아, 최근에는 비교적 네. 뭐라도 좀 찍어달라고 아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불효자의 텐이라고 있고 불효도로 축하한다고 죄송합니다. 아빠 빨리 번호 주고 가라고. 아 근데 성재형 MSG 너무 쳤다고 하시는데 이거 진짜 정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제가 요에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기어가서 프린터 종이를 꺼내서 쓰고 다시 잤어요. 이 몸 상태가 다시 이건 조금만 까딱하면 다시 잠자는 그 상태였어요. 아무튼 복권 안 됩니다. 이거 된 분 있으면은 증언해 주세요. 정말 부럽네요. 안 되죠. 네.
네 번째 뭐죠? 세 번째. 짝사랑이 있다면. 아, 세 번째. 짝사랑이 있다면 꿈에서도 썩 맺어지지 않는다. 아. 이거도 참. 이 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꿈인데. 네. 근데 이게 애매하게 걔가 평소보다 살짝 더 친절할 뿐이지 절대 우리가 맺어져 있지가 않아요. 아, 약간 안타까워요, 늘. 그게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정말 흔치 않게 결정적으로 그 짝사랑이랑 잘 풀리는 꿈도 있거든요. 잘 풀리는 전개에서 결정적일 때 깨요, 그냥. 팍 하고. 아, 이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켜만 봐서 채팅창에 게임도 데이터 없으면 튕긴다고 하시는 게 그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뇌가... 꿈에서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내가 봤을 때 그 여자애가 친절한 남자애랑 어떻게 논의는지 그 풍경만 봤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깨요. 맞아요. 뭘 해봤어야 알지라고 네. 하시면 있고 로딩할 게 없다. 삐빅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서 세이브해요. 네. 네. 너무 안타깝죠. 슬픕니다. 네. 근데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 꿈에서 짝사랑하던 존재랑 네, 잘 되는 경우들 저는 많이 꿔봤습니다. 네. 저는 짝사랑을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 한번 그래. 이렇게 짝사랑한 상대가 생기면은 거의 티내지 않고 몇 년을 갈 때도 있고 그다음 그 짝사랑이 이뤄진 적도 있으세요? 없어요. 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넘어가고요. 아, 내 꿈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경우 짝사랑인데 네. 아, 이거 내 꿈이 아니야 라고 쿨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무서운 꿈을 꾸면 다음에 또 똑같이 당한다. 아하! 그쵸. 이거는 뭐랄까 자기 환멸이 일 정도로 자기 환멸은 아니고 내가 네. 공포스러워하는 그 존재는 이제 극복이 안 된 거죠. 아,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다음 꿈에 또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또 제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어디서 무서운 게 나올지도 알고 어디서 내가 괴롭힘 당할지도 알아요. 근데 그냥 제가 거기로 가요. 그럼 속으로 아, 아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야! 이러면서 아, 네. 도르마무 네. 맨날 도르마무 만난다고 하신 분 있고 그 다음에 어, 무서운 꿈은 세이브된 게 로드 된다고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어 자기가 무서워하는 그 공포의 대상 혹은 혐오의 대상이 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뭐가 제일 많이 나오세요? 저는 역시 귀신이 많이 나오네요. 귀신? 네. 저는 귀신은 진짜 극복을 해서 그런지 거의 안 나옵니다. 귀신이 나와도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보통 귀신한테 쫓기면 돌아서서 싸워요. 네. 네. 어느 순간. 예전엔 도망만 다니고 숨고 그랬는데 네. 성격이 변한 건지 갑자기 네. 어느 순간 에잇! 하고 다시... 부딪히다가 깹니다. 어... 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예. 곰이랑 상어가 많이 나와요. 저는. 또 동물과 싸우고 네. 이기는 인류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 그들을 극복이 안 돼요. 너무 아, 무서워요. 돼요. 곰과 상어. 네. 어, 귀신도 피하는 성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산만해가지고 그 꿈도 산만해요.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요. 그럼 그 눈을 감고 또 새로운 꿈을 펼쳐져요. 어... 이게 되게 산만하죠. 그렇군요. 레버넌트 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봉지 꿈 안 꾸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제가 봉지한테 당한 그 이유가 그 꿈과 이제 상어에 대한 공포가 사실 거기서 반영이 돼서 네. 상어인 줄 알고 몸을 틀다가 어깨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고요. 비닐 상어라고. 자, 5위는 뭐죠? 5위 다이어트 중에 먹고 싶은 게 나오면 냄새가 안 난다.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배고플 때 다이어트 중에 저는 정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육 떡볶이? 전 떡볶이예요. 떡볶이를 정말 사랑해요. 다이어트 중에 그게 너무 생각이 나거든요. 무조건 떡볶이 꿈을 꿔요. 이거를 근데 입에 넣으면은 꿈이란 게 보면은 시각 한번 생각해보세요. 꿈은요. 시각은 진짜 또렷해요. 의외로 청각은 좀 별로예요. 미각이랑 후각은 정말 없어요. 입에 아무리 넣어도 침맛만 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속상해요. 그런 맛도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치빈 고이는 느낌만 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 위액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이불 씹어서 그런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네. 다이어트 할 때 막 꿈에 먹을 게 나오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현실에서
배고픔을 못 견디고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꿈에까지 먹을 게 따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냄새나서 깨보면 옆에서 먹고 있던데? 라고 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행복한 꿈이네요. 그죠? 깼는데, 어? 꿈에서 보던 그게 현실이 있어요. 크으, 좋은 거죠. 예지몽 꾼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한, 1분 정도 예지몽을 꾼 적이 있어요. 1분짜리. 우와. 1분 뒤에 미래. 뭐가 이루어졌어? 아, 1분 뒤에 미래요? 네.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사촌 형이 네. 대학에 와서 지역에 살던 분인데, 서울에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람 시계 맞추는 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알람 시계가 빰빠빠빠빰빠라빠빠 그 군대 기상 나팔 소리가 나는 시계였어요. 네. 나중에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이게 그딴 소리였다는 거. 네. 근데 그걸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는데 알람이 울리는 시간보다 좀 전에 그 형이 꿈에 알람 시계를 들고 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 얼굴 앞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틀지 마. 틀지 마 하는데 그걸 틀었어요. 근데 그 소리와 함께 깼습니다. 그 정도면 예지몽 아닌가? 1분 정도만? 갑분싸가 되네요. 자, 만그라고 하신 분 있고 시험 망치는 꿈 꾸면 100% 예지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월드컵 16강 진출이나 8강 진출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자, 노래 듣고 배국가 듣고 와서 2부에 이어갈게요. 뱀 꿈은 진짜 좋은 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뱀이요? 네. 제가 뱀 꿈 한번 꾸고 정말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뱀 배송책 맞아. 꿈에서 운전하면 브레이크 안 밟혀요. 오! 막 이렇게. 아, 진짜요? 맞아. 아, 아직 운전하는 꿈 안 꿔봤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막, 아, 브레이크 뭐야! 막 이런. 그리고 누워서 운전하고. 너무 무섭겠는데. 누워서 운전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 꾸기 싫다. 시트가. 근데 나 피해서 운전하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피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막, 공포를. 막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쥐 나서 깨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쥐가 진짜 아 맞아요. 예. 쥐 나면 진짜 죽음이었는데. 두 번째는 죄송한데 이거는 아예 깔게요 음악을 대신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압축적으로 잘 얘기해서 재밌는 이야기만 알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 그건지를 리키 마틴 이건 98이고 그거 아니야? 위아더 챔피언은 94 쌈바만 이거는 좀 애매한 거야. 월드컵하고 그래도 관련이 있으니까 너무 더 좋게 최근 거는 없네. 최근에 의외로 뜬 노래가 별로 없어. 그리고 많이 와카와카는 그건 많이 저 솔직히 잘 모르지. 많이 틀고 그런 게 일단 조수미. 근데 그게 공식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들어갈 게 2002년 것도 들어갈 게 한데 딴 거예요. 이분이 뽑아주시면 돼요. 그대 나의 챔피언 너와 그게 어디 거지? 나의 챔피언 버즈 버즈 노래 레츠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범위에 있어요? 14년? 승리하리라. 브라질 월드컵이 뭐지? 한국. 자, 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볼까요? 이상진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네네.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노래 베스트 5. 아하. 예. 러시아 월드컵을 맞이하고 SBS의 얼굴 배성재의 시청률 1위를 염원하며 노래를 들으면서 월드컵에 대한 추억과 열정을 발산해 보자. 아, 기획 코너군요. 네. 이상진 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내일은 또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의 경기가 있으니까요. 밤에 네, 배팅보다는 그걸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뭐가 있죠? 5위 벨리니 삼바디 자네이루. 삼바디 자네이루. 아 이거군요. 이거는 삼바 축제하면 떠오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예능이 떠오르는데요. 춤춰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예. 아하. 벨리니. 삼바 축. 안 들리나 본데. 들려요. 네, 들립니다. 얘기를 안. 네. 이걸 지금 처음 껴봐가지고 거의. 헤드폰에. 얘기하세요. 네. 껴도 너무 축구를 몰라서 할 얘기가 잘 없습니다. 네네. 네. 다시 하자. 뭐 하는 거야? 네.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하셔야 돼. 네. 아니, 온 거 있는 거. 아니,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모르는 느낌? 오빠가 얘기 좀 해줘. 네. 내가 하라고? 진짜 이거 편집하면 지금 녹음 안 되는 거니까. 이분이 보내주신 내용이니까. 네. 제가 기억나는 건 이 노래 하면 그 무한도전? 예, 그 MBC 프로그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하세요. 아니, 대본을 그냥 읽으면 되지. 여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벨리니. 삼바 디 자네이루. 요즘 세게. 네. 자.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네. 뭐가 있죠? 5위. 5위까지 말했고. 자. 선물 꺼내야 돼. 그리고? 선물 꺼내야 될 것 같다고. 선물 꺼내라고. 자, 5위까지 얘기했고, 자. 자, 신나게 자. 쌈, 맞아, 맞아. 벨리니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비방이 웃긴 남자. 사인을 주십시오. 아. 사인을 주십시오. 벨리니의 Somebody 자네이루. 네네. 이 노래는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바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삼바 축제하면 떠오르는 곡, 대표곡처럼 돼버렸는데요. 네. 이게 브라질 삼바 축구로 네.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네. 삼바 축제보다 사실 삼바 축구가 더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는. 네. 삼바 축제를 뭐 실제로 가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삼바 축구는 월드컵을 많이 봤으니까요. 네. 판례 이분이 늘 예언이 많이 실패한다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이번엔 또 예언을 특별하게 한 게 있나요? 이번에 예언은 제가 좀 알고 있는 건 이제 모하메드 살라라고 네. 이집트의 이번 시즌 슈퍼스타로 떠오른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월드컵도 오고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가고 그랬는데 살라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살라가 부상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또 뭐가 있을지는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이 브라질의 펠레와 한국의 박펠레 예,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축구는 뭔가 영원한 우승 후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 노래가 우승 축하곡처럼 울려 퍼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 잘한다고 하던데. 독일이 지난번에 브라질을 브라질에서 7-1로 꺾었기 때문에 네. 독일이 더 무섭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때 완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로 보고 정말 거의 뭐 난동 수준이었다고. 아니, 그거는 좀 네. 잘못 전해진 거고 네. 사실 차분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한 5-1이나 4-1 정도였으면 그 화가 막 나왔을 텐데 7-1이니까 되니까 그냥 싸늘하고 슬픔만 가득했어요. 아 너무 압도적. 너무 슬프다 네. 이런 정도로 네. 이게 비극 참극 느낌이라 오히려 숙연해지고. 자 아무튼 자 네 번째 4위 노래는 뭐죠? 아니 가수 이름이 한글로 뭔지 모르겠어요. 올레 올레 올레. 네. 더 팬스라고 하면 되나요? 더 팬스. 팬즈라고 부르게 되나? 팬즈? 팬즈. 자, 잠깐만. 잠깐만. KT, KT, KT. 이름이 한글로 뭔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자, 네 번째 4위 노래는 뭐죠? 하면, 팬즈의 올레 올레 올레. 네. 하면 노래 나가면 그냥 대본 그냥 신나게 그냥 읽어주면 돼. 아, 알겠습니다. 업로드. 네. 그다음부터 배송비 알아서 하면 돼. 더 팬스의 올레 올레 올레. 네. 뭐지? 아~, 들어보셨죠? 네. 네. 이거 아 이거 어릴 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네. 아. 만화 영화 주라기 월드컵에서도 그렇죠. 예. 맞아요.
이건 뭐 제일 유명한 노래죠, 사실. 이게 86년 멕시코 월드컵 주제곡이라 우리나라가 정말 수십 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간 그 월드컵이었거든요. 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사실 뭐 거의 의미 없는, 출전의 의미가 거의 없는 완패를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40년 만에 거의 진출한 월드컵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때가 그 마라도나 선수의 리즈 시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때 마라도나가 대회 주인공이 되고 우승도 했었고, 멕시코가 은근히 월드컵을 두 번이나 개최한 나라라서 네. 상당히 북중미 역시 월드컵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리오넬 메시 이 분이 월드컵 우승을 못한 게 뭔가 아쉬운 네. 부분 아닌가요? 마라도나와 비교되는 부분이죠. 네. 네. 32년 만에 우리나라가 본선에 진출한 그 월드컵이고 차범근 감독이 선수로 뛰었던 월드컵. 와, 진짜요? 예, 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전에는 본선 진출을 계속 실패했었죠. 차범근, 최순호, 김종부, 허정무, 박창선 그래가지고 역대 우리나라 최강의 멤버는 누구냐? 한번 항상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 86년 멤버 빠지지 않습니다. 예, 역대 우리나라가 86, 2002, 그다음에 2010. 이 정도가 세계가 3대장으로 꼽히는데요. 네. 네. 어느 쪽이 제일 강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2010년. 2010년이요? 네. 제가 중계했거든요. 네. 아, 근데 2010년이 강해요. 왜냐면 박지성이 전성기였고, 네. 기성용이 있었고, 이청용이라는 또 새로운 스타가 나왔었고, 네. 대담하게 신세대들이 뭔가 원정에서 사건을 벌이는 사고를 치는 느낌이었고, 수비라인도 좋았고, 김정우, 박주영 선수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배한원 선생님의 해설 전성기도 있어요? 난 진짜 이때는. 네. 저는 계속 누적되고 있죠. 아... 네, 지금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계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속보, 배성재 월드컵에서 나 빼면 무의미해. 라고 하시는데. 자, 올레올레올레. 더 팬즈의 노래였다는 이거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노래 자체로 유명하죠. 그렇죠. 자, 3위는요? 3위. 리키 마틴, The Cup of Life. 아, 요거는 98 프랑스 월드컵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알겠다. 네. 네. 이거 거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라틴 열풍과 함께 네. 우리나라 뭐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던 노래고, 뭐, 사실 이게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주제가이긴 하지만 언제나 월드컵 때는 틀어도 됩니다. 이거 홍경민 노래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네. 푸에르토리코의 홍경민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자, 이때 이제 네덜란드의 0-5로 네. 수모가 있었죠. 네. 그리고 차범 감독님이 중도 귀국하시고 네. 사실 굉장히 근데, 아픈 기억이죠. 네. 근데 이때 당시 네덜란드 감독이 거스 히딩크 네. 감독님이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운명입니다. 네. 어쨌든 차범근 감독이 사실 97년까지만 해도 최종 예선할 때 대통령설까지 나왔었어요. 너무 우리나라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라가지고 네. 대통령설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본선에서는 사실 세계의 벽을 굉장히 실감했던 첫 경기부터 꼬였죠. 멕시코전 퇴장당하고 역전패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가 네덜란드전이었는데 이때는 뭐 네덜란드 자체가 너무 막강한 거의 우승후보급의 실력이었기 때문에 축구 게임할 때 이 노래 들으면은 또 이제 승부욕이 네, 신나는 노래이고 네. 굉장히 좋은 재밌는 대회였어 이때가 호나우두와 지단이 뛰었던 월드컵이라 월드컵 자체는 축구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월드컵이었는데 네. 한국 축구 팬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대회 중간에 대표팀 감독을 경질합니까? 정말 안 좋은 사례를 남겼던 거였고 하지만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차범근 감독 해설자로 변했었죠. 국민 해설자로 그렇죠. 명예 회복과 함께 다시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그땐 또 히딩크 감독이고 그래서 굉장히 두 사람의 어떤 운명이 굉장히 또 21세기에는 다르게 또 전개돼서 우리나라에는 네. 이 98년만 해도 차범근 감독은 중도에 경질된 감독, 또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를 5-0으로 박살낸 감독 이랬는데 2002년에 또 다시 한번 두 사람 다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기억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리키 마틴 노래가 슬프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가 생각나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 루키로 떠오르고 또 고종수, 이동국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자 2위는 뭐죠?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아, 이 노래는 뭐 이게 월드컵을 위해서 만든 곡은 아닌데 네. 좀 자연스럽게 94년 미국 월드컵 주제가로 채택이 됐었어요. 모든 스포츠에 뭐 다 해도 되는 노래죠.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우리나라가 챔피언이 되지 않았지만 2002년에 막 4강 가고 그럴 때 네. 이 경기가 간다 같은 곳에 적절하게 이걸 깔아서 깔리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노래처럼 이쯤에서 이제 우와 하는 소리 나오고 예. 이 부분에서 예. 어떤 여성 그 축구 팬이 4강이라는 표지판 들고 네. 광중석에서 울고 있고 눈물 나는 노래입니다. 노래 자체가 PD들이 엄청 사랑하는 노래란 거죠. 최고죠. 네. 이게 뭔가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한이 네. 2002년 그 4강과 함께 이 노래와 함께 한번 씻어내려갔던 모든 스포츠 우승 순간에 다 어울리지만 우리나라 4강에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94년 울고 있다는 분이 계세요? 네. 94년 당시에는 이제 조춤첨 운이 너무 없었던 우리나라였지만 최선을 다해가서 스페인과 2대2, 독일과 2대3이라는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90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3패하고 네. 사실 86부터 카운트를 하면 유일한 전패 월드컵이었어요. 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 이때도 세계의 벽을 실감했죠. 근데 94년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2무승부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가지고 굉장히 좀 98의 기대가 높았던 또 약간 이것도 잘못된 기대감이었죠. 왜 잘못된 기대감인가요? 94년에 우리나라가 투혼을 보여줘서 네. 스페인이랑 비교. 근데 스페인이 이때 퇴장자가 나왔었고 네. 또 볼리비아와 비겼을 때 뭐 이럴 때 사실 잘하긴 했으나 네. 이게 우리나라 너무 고평가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는데 98년에 또 한번 유럽의 막강함을 느꼈던 거죠. 홍명보님이 이제 수비수임에도 중거리 슛으로 두 골이나 네. 기록하셨다고. 홍명보의 월드컵이었죠 이때는.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 포커페이스가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멋있고요. 사실 네. 그 지금도 보면 그 수트 입은 모습 굉장히 네. 멋있고 이때 그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뭐가 90년에는 약간 신인 수비수였으나 네. 94년에서는 뭔가 대장이 된다는 느낌. 장악하고 수비라인은. 그리고 중거리 슛과 그 프리킥. 크. 이때부터 1승 재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언론에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네. 1승 재물 볼리비아. 네.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리베로 홍명보 선수는 이때 영웅이 됐고 네. 아시아 최고의 황새 스트라이커 황선홍 선수는 이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들이 많았으나 못 넣어서 이때 만약에 골을 넣어서 볼리비아를 꺾었으면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16강 가고 사상 최초 승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1승 재물이라는 단어가 한국 축구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경우의 수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많은 수식어를 탄생시켰네요. 네. 1승 재물. 우리나라에서 쓰는 특이한 건데. 이 다음에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1승 재물, 뭐, 98년에는, 멕시코다. 3대1로 졌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1승 재물, 미국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재물이 많았죠. 생각보다.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토고. 토고가 1승 재물이다. 최대한의 그 다음은 유종의미. 1승 재물, 경우의 수, 유종의미. 3단 논법, 네. 한국 축구에.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그게 많이 깨졌었어요. 예.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나라 잘했었는데, 2014년에 오랜만에 90년대 패턴으로 갔죠. 네. 1승 재물, 알제리. 그랬는데. 그리고. 예, 재물에게 크게 당하고. 희망은 있다. 아, 요 양은 또. 경우의 수하고 유종의미. 아, 벨기에전으로 갔었습니다. 아. 재물이 사실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재물을 삼는데 재물이 재물을 찾는 그런 그 국가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럼 아니 네. 무조건 우리나라가 재물이죠. 사실 그 조, 같은 조에서는 아 그런가요? 예. 네. 근데 아예 그 재물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네. 재물이라는 용어도 잘 안 쓰는. 기왕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외국 언론은 네. 재물을 무슨 용어로 쓸까 궁금하네요. 재물. 아, 아무튼. 하네요. 올해는 1승
이번 월드컵은 1승 재물 분명히 일단 스웨덴일 텐데. 네. 역대 1승 재물 중에 제일 강합니다. 이걸 재물이랑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네. 아, 채팅창에 재물 외국에서, 아, 많이 용어들이 등장하네요. 밀, 케, 뭐. 케이크라고 쓰신 분이고. 피스 오브 케이크. 아, 퀴진. 밀. 네. 피드. 아, 피드. 마이 워터. 패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번 1승 괴물 아니냐고. 재물 대 괴물. 아,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신 분 있네요. 밥이라고. 아, 떡인가요? 마이 워터 뭡니까? 아, 원 모어 찬스. 자, 요, 요번엔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겠네요. 재물인데 진짜 크네요. 아, 사상 최초로 북유럽의 강국 괴물이 재물입니다. 자, 어,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노래 베스트 넘버원은 누굽니까? 1위, 반젤리스의 앤썸. 아, 반젤리스의 앤썸. 소리. 아, 잠깐만. 네. 아, 2002 한일 월드컵 공식 참가. 그렇습니다. 네. 한일 월드컵 하면 조수미 씨의 챔피언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이 음악 네. 떠오르시죠? 이게 아, 네. 이겁니다. 바로. 아리랑을 모티브로 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일본의 퍼커션 팀인 코도가 참여한 곡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거 기억나고요. 또 그것도 있었죠. 이제 저기 브라운 아이스랑 일 박정현 씨와 또 일본의 R&B 가수들이 네. 함께 불렀던 Let's Get Together Now. 그렇습니다. 이 노래도 있었죠. 네네네. 네. 참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노래들입니다. 2002년에 채워졌던 노래들은 아직도 뭐 아직도가 아니라 21세기 내내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하지 않는 한 이때 정말 진짜 9시 뉴스 이런 데도 이제 늘 그날 축구의 결과를 계속 중계했었죠. 아, 그 당연한 게 네. 우리나라에서 한 월드컵이니까 낮 시간에도 하고 저녁 시간에 해서 프라임 타임이에요. 그러면 끝나고 바로 그냥 뉴스가 붙어서 네. 앵커들이 그냥 빨간 옷 입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오늘 밤은 잠은 다 잤습니다. 이러면서 좀 하루 종일 축구. 예, 앵커 멘트가. 네. 2002년에 상갓집도 싱글벙글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이때는 뭐 우리나라가 정말 온 국민이 그냥 거리에서 해방 이후 가장 큰 감동을 느끼지 않았었나.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막 사람들도 저는 길에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춤추면 차 위에 올라가 있는 걸 그때만 봤었어요. 맞아요. 정말 차 위에 올라가서 근데 운전하는 사람도 그냥 올라와라 뭐 이러면서. 자, 김수로의 꼭지점 댄스 얘기하시면 그건 2006년이죠. 예. 2002년 독일 리벤지전 가즈아라고 하신 분 있는데 독일과의 경기는 3차전인데요. 예. 마음 비우고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6강을 확정 지었길 바랍니다. 네. 아, 경우의 수 독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희망은 아, 있다. 네. 독일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중계하기도 힘들고. 왜 못 읽으시겠어요? 그런 네. 멘트를. 네. 자, 아무튼. 아, 독일 의문의 재물행이라고 하신 분 있고. 1% 확률도 확률이다. 아직은 희망은 있다. 독일의 약점을 찾아라. 이런 기사들 나올 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할 것 같아요. 아직 좌절하긴 이르다. 독일의 약점은 정신력이다. 정신력이란 건 뭘까요? 네? 되게 참. 독일이 정신력이 낮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낮을 리가 없잖아요. 네. 자, 아무튼. 육체도 정신도 강할 것 같은데요. 네. 독일 2군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2군이 어지간한 유럽 팀들보다 강하거든요, 독일이. 아, 그래요? 예. 독일 2군급 출전 가능성 있어. 라는 기사 제목 분명히 나올 거고요. 아, 하여튼,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멘트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 프랑스는 벤제마도 탈락한다고 하신 분 있고, 프랑스랑 만나려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자, 그 외에도 번외 노래들이 좀 있죠? 네. 클론의 발로차. 아, 2002년이죠? 그렇죠. 클론이랑, 그, 엄정화 씨가 같이 불렀죠? 네, 엄정화 님이 함께 부르셨죠. 네. 때샷으로 발로차는 퍼포먼스를. 맞아요. 그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윤도현의 오피슨 코리아. 윤도현 밴드. 네. 네. 2002년 당시에 붉은 악마의 공식 응원가. 진짜, 하루에 무조건 이 노래는 거리에 들려왔죠.
사실 이 오피슨 코리아 이후에도 2006년, 2010년, 2014년 계속 가수들이 우리나라의 노래를 만들긴 했는데 네. 이 오피슨 코리아를 넘는 노래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때 뭐 워낙 월드컵 송들로 기사회생 하신 싸이 씨도 네. 이때 굉장히 이 응원가로 확실히 재기에 성공하셨고 네. 네. 버즈의 Let's Go Together. 아 그렇죠. 네. 사실 이 오피슨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애국가로 하자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아 신해철님이 만든 Into the Arena. 아 네네. 진짜 예.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싸이의 We Are the One도 있고 네. 네. 대단한 노래 많죠. 그댄 나의 챔피언. 네. 자 아무튼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노래들은 알법한 그런 모를 노래들이었습니다. 수가 없죠. 네. 왁소 네. 기자도 이번에는 제가 중계하는 월드컵 방송 많이 봐주시고 물론이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축구 게임 부금 왜 빼내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올타임 로우 그런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들 있고 자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순위 이어가겠습니다. 뭐, 시간 길어졌는데 일단은 시간 계산 하셔야지. 이것만 해도 거의 다 오중간하긴 한데 자 일단 3위까지 한 거기서 미키마티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걸로 할게요. 자, 자 2위는 뭐죠? 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 올타임 로우의 굉장히 좋은 축구 팬들에게 노래 로비 윌리엄스 월드컵 피파 온라인의 노래 그때 또 히딩 감이었던 우리나라만 해도 청호 감독 나 이브 자 노래가 슬프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가 생각나가지고 자 여기서 이 노래 미키 마틴의 컴 오브 라이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위를 차지한 리키 마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he Cup of Life 'It's only us' 저도 그날 알아요 추천드립니다 타임밤 제가 생각하기엔 축구 노래 중에 이게 갑인 것 같습니다. 타임밤. 네. 자,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 루키로 떠오르고 또 고종수, 이동국,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자, 2위는 뭐죠? 퀸의 We Are. 자, 자.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홍경민 영어 잘하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리키 마틴이에요. 자, 자, 2위는 뭐죠? 퀸의. 왜냐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부탁드리. 잠깐만, 광고가 시간 계산 한번 해볼게요. 훔쳐야 될 것 같은 느낌. 이거 한글로 먼저. 자. 홍경민 외화보러 오네. 그 홍경민님 가사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인상 깊었어요. 뭐요? 그 잠시 너를 키만 했던 걸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키만이 뭐지? 또 이 노래들은 알법한 모를 수? 그리고 축구 게임 부금 왜 빼내고 하십니까? 야 500명이 넘었어. 언제 레츠고 축구인가 했는데 별로? 대텐 프라임타임 가야겠는데 잠깐만 2002년 프라임타임 가면은 파워FM 또 확 뜨겠는데 잠깐만요 아, 반차를 내야 되나 안 되겠다 왁스 응? 반차를 내야 되나 지금 나지 않을까 아니 나 시간으로 아, 예? 옮기면 그 뉴스 음정 잡겠는데 2006년이네요 아? 뭐가? 레츠고투게더 고음불가 이수근 로우 그런 노래 아 노래 듣고 왔어 타임 로우 그런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들 있고 자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인사 광고 네. 자 오늘은 벌써 월드컵 노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왁서우 기자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랑은 7월에 볼 것 같거든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월드컵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히 네
다녀오십시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네, 배트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자, 자 한번 외쳐볼까요? 월드컵은 제 안경을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월드컵은 SBS. 네, 7월에 봬요. 센스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여기서 설마 안 보였으면 모르니 이거는. 아 너무 멋있어. 저 지금 되게 스스로 멋있었어요. 뭐가요? 그 월드컵은 이런 게 완전 그 아나운서 TV에서 보는 그 목소리였어. 그 뒤에 SBS를 내가 봤다니.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자, 자 한번 외쳐볼까요? 이건 나도 눈치챘다고 하십니까? 제 안경 안 해요. 네. 월드컵은 SBS. 이거 살릴까 아니면 편집을 할까? 힘이 확 빠지네. 아, 재밌긴 한데. 아, 좀 웃긴데.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힘이 좀 올라오다가 힘이 확 빠져. 아, 깜짝 놀랐어. 아, 얼마나 이게. 웃기만 SBS 월드컵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보통 사람이. 외부자들은 딱히 관심이 없는데. 보통 사람이 언제 뭐 SBS, KBS 이런 거 해보겠어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2006년 했던 버즈의 Let's Go Together. 고음 불 이승훈의 고음 불가로 유명한 Let's Go Together. 그거로 듣겠습니다. 자, 6월 15일 금요일 배성재의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2006년 월드컵 때 뜨겁게 떴던 버즈의 Let's Go Together입니다. 아, 고음불가에서 많이 또 사용됐던 노래죠.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제가 단차가 이제 끝이어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네. 오빠 이거 그립 뭐 이거 썼던 거 그냥 쭉 듣긴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선물 어떤 분께 4개, 드릴까요? 네 개. 다섯 개 아니야? 다섯 개 아니야? 다섯 개. 타이까지. 다섯 개. 다섯 개? 두고 두고. 다섯 개? 네. 다섯 개 맞지? 네. 하나 골라주세요. 아, 여섯 개. 여섯 개지? 네. 왜? 그 신발 주머니가 두 개라서. 이건 뭐야? 하나, 둘, 셋, 넷. 아, 차트 주인공 문대인님은 뭐 원래 선물 나가는 게 없는 거야? 아니 있어요. 있는데 이거 하루 줘요. 명예 전당에 올랐으니까 들 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문대인님께 그러면 명예 전당이니까 그 취업 잘하시라고 메뉴 타이 보내드리겠고요. 파수 준대매라고 하시면 문대인님 파수예요. 딱 보니까. 예. 그 다음에 한 분 골라주시죠. 리버풀 저지를 받을 만한 분. 어우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누구시야? 저도 못 써. 아. 네. 저는 의헝이겠죠? 뭐야? 맞아요, 맞아요. 검사 좀 맡읍시다. 아, 드립시다. 네, 의헝님. 이동 반경이 5cm라고 문대인님의 리스트를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맞춰냈다는 게 그 네. 통찰 좋았습니다. 그것과 너무너무 추한 데까지 보내셨네. 모두 한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앉은 한 자리에서. 네. 의헝님. 네. 모두 한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정말 프로파일링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네네네. 네. 의헝님께 그러면 리버풀 저지를 보내드리고요. 콧빨간 배춘기님. 아, 앞에 없는 것들은 나중에 찾아야 돼요, 아이디. 아, 그래. 제밥에 관심 있는 놈들 저희한테 네. 그쵸 불효자 그거랑 물주먹 얘기할 때 서구야 그거 꿈 아니야 네. 그리고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았어? 네. 신발 주머니 두 개잖아 아니 지금 메뉴 타이 이동 그 의헝님 제밥 서구야 그거 꿈 아니야 이렇게 네 개 의헝한테 뭐 드렸지? 아 여섯 개 리버풀 저지 아 우리 여섯 개 아 리버풀 저지고 그러면 콧빨간 배춘기님은 사이즈 어떻게 되십니까? 받기 싫어요? 왜 날 줄 아니? 의왕님 필요 없다고 하신 거죠? 의왕 필요 없다고? 의왕 어딨어? 의왕 인형 시옷 인형 의왕님 받으세요
의형 싫다고요? 리버풀 저지 L 사이즈입니다. 콧바람 배추님. 콧바람 배추기 싫어요? 콧바람 배추기님이 뭐 쓰신 거죠? 아,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대요, 의형님. 서구야 그거 꿈 아니야. 북한에서 보내셨나 보네. 의형님 탈락. 의형님 빼고. 네. 받을 수 없는 곳은 어디지? 군대인가? 적고 있지? 네, 네. 배성재 멀티로 작업이라고 하신 박문성재님. 이름 때문에 주고 싶지 않은데? 응? 아니, 그거 맞나? 내가 생긴 거 맞아. 아니, 여기 지금 이 밑에 읽은 거는 이 사람이 쓴 거 다 맞지?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아, 그래? 아~ 난 이게 다 이 사람이 쓴 거 같잖아. 자, 줘봐. 그럼 다 따로야? 네. 그럼 이게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름을 못 쓴 거는 저희가 아까 드림만 읽은 거고 아, 저희가 캐치해가지고 다시 카테고리인 줄 알았잖아. 아, 베스트 드립을 뽑는 거. 엑셀을 안 배웠구만. 엑셀 안 배웠어. 잠깐만 있어. 그럼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처음부터 자 문대인님 맨유 타이까지만. 이동 반경 겨우 5cm 누굽니까? 찾아봐. 드림만 찾아요. 이동 반경 겨우 5cm 이분 리버풀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네. 그 다음에 서구야 그거 꿈 아니야. 콧빨간 배충이 아닙니다. 딴 분인 것 같아요. 물주먹 얘기. 이오프래. 이오프 또 줘야 돼? 이오프님 리오프 괜찮으십니까? 차단됐나? 이동방경이 이오프님이시고요. 아 그래? 방울도마도 L 작다고? 맨시티 드릴까 그러면? 저거 네 엄청 커요 그거. 110 사이즈입니다. 110. 네. 110. 맨시티 레트로 저지. 원피스. 보이죠? 이건 맨유고. 아, 이거. 110, 110, 이오프. 하늘색깔 맞죠? 하늘색. 네. 맨시티. 오케이. 그리고 서구야 그거 꿈 아니야. 그분이 도마도, 방울도마도. 오케이, 한 거 아니야. 어딨어? 아, 오케이, 그랬어? 오케이. 나 억지로 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서구요 그거 꿈 아니야. 그러니까 방울도마도. 방울도마도. 방울토마토님. 방울토마토님. 리버풀 저지 받으시겠습니까? L 사이즈입니다. 그거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다. 저 괜찮은 거예요. 방울도마도. 방울도마도님. 최진선이 계신. 나갔어? 계세요. 최진 계세요. 어우, 한 사람 찾는 건 스크롤이 눈이 왔어. 억지로 받는 느낌이라고. 받아 좀! 받으세요. 저 가야 돼요. 영국에서 사온 거야. 이성구의 티켓 파워가 지금 있는데 없는 척 하고 있어. 네. 방울 도마도님. 도마도야, 도마도. 토마토가 아니야. 도마도. 아, 그냥 받다고 다음이야. 일단. 아, 나 불렀냐고 나오셨네. 리버풀 받으시겠습니까? L 방울도마도 일단 사진부터 찍고 네, 줄래요 네. 오케이 그래 저러지 지금 다들 저러저는 뭐야 세 개 남았어요 저 카메라 저도 안 받는 방송 아니 이렇게 축바들이 없나? 리버풀 새 시즌 저지라니까 하나 둘 셋 네 얼른 들어가세요 초콜릿찜 초콜릿찜 가지고 얼른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차여가지고 빨리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맥시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가세요 맛있어 봐. 어?
이거 세 개 남았어요. 아까 잿밥이랑 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잿밥에 관심 있는 놈들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 잿밥. 네. 그분 누구였지? 불효자의 텐을 만들어 주신 잿밥에 관심 있는 놈들 누굽니까? 잠시만요. 너무 당 떨어져.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님 나오세요. 맨유 트랙 자켓 받으시겠습니까? 이것도 L 사이즈입니다. 아, 저 굿바이 아니세요? 굿바이 아니야? 네, 죄송해요. 6년근 홍상님이요. 6년근 홍상님. 있어 없어? 죄송해요, 굿바이님. 굿바이님 죄송하고요. 6년근 홍상. 나왔는데 받아가세요. 맨유 L 사이즈. 나야 받아가시는 걸로 알. 주세요. 다들 되게 시큰둥한데. 주세요. 네, 네. 그게 나왔어요. 이거 뭐 그 다음에 이제 물체 주머니. 아, 난 이게 제일 귀여운데. 아, 그래? 나 이런 거 갖고 싶어. 그럼 이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 왜요? 갖고 싶다 그렇게. 아, 그 정도로 괜찮다고. 아니, 저는 드려야죠. 제가 갖고 싶다는 거. 물체 주머니는 욕말학은 일방통보. 콧빨간 배충기. 이건 물체 주머니 받으시겠습니까? 심노자키 주라고. 아니, 저 괜찮아. 심줘라. 안에 물체 없어요. 콧빨간 배충기님? 이건 강제로 받으세요. 사이즈 상관없으니까. 콧빨간 배충기. 하나 남은 거지, 이제. 네. 배성재 멀티로 작업. 찾아봐. 배성재 멀티로 작업. 네. 됐어? 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다들 억지로 받아? 네. 꿀단지 1님. 꿀단지 1. 강제입니다. 받아가세요. 주소, 됐다. 주소 다 보내시고. 주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줘. 주소 좀. 아, 네. 우이랑 소통하시고요.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땅으로 바꾸면 안 되냐고. 팬티. 중고단 하나 본다. 중고단에 올리기만 해봐. 그 SBS10 골뱅이 한메일.com으로 보내 한메일 단넷으로 핸드폰 번호 좀 보내주세요. 뭐라고? SBS10 골뱅이 다음 단넷. 아, 써줘야지. 뭐라고? 울먹울먹. 왜 울어? SBS10 골뱅이 다음. SBS10. TEN. 띄어 쓰기 없고? 네. 골뱅이 다음. 다음이야? 다음 한메일.net. 그 얘기지? 네네네. 그러니까 다음도 되고 한 명. 다음도 되지? 둘 중 한 번 봤어. 아, 진짜 그래. 아, 다 쓰셨네. 자, 여기로 그 요 주소로 당첨되신 분들 핸드폰 번호를 좀 보내주세요. 보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샤브 2077 보내서 지금 최파타니까. 아니네, 지금 컬트네. 아니야, 샵 1077로 보내면 안 돼요. 그 토이스토리 신청 좀. 아, 맞아요. 지금 신청자. 뭐 홍보를 갑자기 하려고 그래. 토이스토리 3 더더큐슈 신청 좀 해주세요. 배고파. 또 오는 거 보고서는 전화할게. 아니, 신청자 있어요. 그래도 예선을 해야 되니까. 아, 밥 먹었어요? 아, 너무 배고픈 사람 돼있어. 네. 자, 내일 보낼 때 성함이랑 주소도 보내주시면은. 안 돼,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제가 문자 드린다고. 제가 문자 드릴게요. 성함이랑 주소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애처롭게 하니? 아니, 안 보내주셔서 제가 문자 드릴게요. 왜 물어, 자꾸. 아, 진짜 웃겨. 우이 입장 표명 중. 가자. 네. 뜰게요.
그 막사부 할 때보다 더 들어왔는데. 응? 사람이 더 들어왔다고 막사부 가니까. 이어포 방울토마토 아니 있어요 마지막 6003 코빨간 배충 배충기 뭐하니 뭐해 왜 계속 울어 녹음해 놓는 거야 이어스튜어 다섯 번 뭐라고 아니 끌려고 이제 무언들 해주세요 이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에 와주셔서 그것도 낮에 아 진짜